마실래? 아, 육아 다 풀었지? 야, 이거 비싼 거야. 빨리 꺼내보자. 꺼내보자. 아니, 네, 오늘 6시까지 오라고 하지 않냐? 지금 가는 거. 맞다니 이 새끼야. 너 인상은 또 이렇게 해야지.
나 미군 교사 보안수 하자. 나 미군 교사 보안수는 그냥 할만하지 않냐? 역시 항상 나 혼자 말하고 나 혼자 웃고 나 혼자 대답하고 너희 누구니? 아이고 내일 날 진짜 가자. 자 해보자. 나 이거 맞춘 사람 그냥 풀어서 나 맞췄다 이거 진짜. 없어? 어 이거는 힙 좀 어렵긴 하더라. 선생님 난 몇 분 걸렸지? 한 10분 걸린 것 같은데 나도? 자 해보자. 이렇게 나 불필들이 죽었냐 애들이? 신나고 재미있는 수학 공부다. 자, 두 곡선이 만나는 두 점을 적어라고 하재. 일단 여기 밑줄 쳐봐. 빨리 밑줄 치자. 빨리 밑줄 치자. 자 이것도 이제 40번 쓴 것 같으니까 모르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나하고 노래 불러야 되지? 자, 만나는 단어 어떻게 풀 수 있어? 빨리. 그래프. 그래프. 그렇지. 또 식으로 푸는 거야. 식으로 푸는 건 연립 방정식에? 아, 그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선택을 해보자. 얘들아, 이거 그래프 그려야 되냐? 식으로 그려야 되냐? 그래프 그려야 되지? 근거는? 그릴 수 있어. 맞지? 또? 걔는 식으로 풀 수 있냐, 없냐? 없죠. 왜요? 초월. 그렇지. 그걸 좋게. 초월함수라 또. 대수함수 맞지? 아, 얘네 연립하면 방정식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야 초월함수 누구 있냐? 그렇지. 대수함수는 다. 우리. 우리 맞지? 자 얘들은 풀 수 없다. 알겠지? 그러니까 애초에 방정식 풀려고 시도를 하면 안 돼. 대신 풀 수 있긴 있다. 언제? 근이 대놓고 볼 때 어떻게 풀 수 있다? 뭐 한다? 이거 하나 있는 거야, 그치? 데이트도 튼 거 존재한다고. 아, 그치? 아, 이거 봐. 이거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 문제를 봤는데 저거를 식으로 풀려고 하면은 정말 지옥에 빠진다. 라는 거겠지? 됐어. 그래서 한번 그림 그려볼게, 이제. 자, 그림 그려서. 제가 이렇게 되겠지. 여기 2가 되고 이런 느낌? 자,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1 되고 여기 1 되겠네? 녹화 안 눌렀고 녹화 너무 안 눌렀어. 눌렀고 지윤아 그런 거는 어떻게 말하자고? 작게 말했는데. 아 작게 말했어? 승우야 들었어 안 들었어? 못 들었을걸요? 승우가 제일 크게 웃었어. 태서가 들었어 안 들었어? 못 들었어. 아 와. 야 어쩔 수 없다. 선생님 편이 한 명도 없었으면도 별도 두 개는 건너뛴다. 어쩔 수 없다. 아니 어쩔 수 없어. 자 할게. 자 그럼 그렸고 자 여기 1 하고 그리자. 자 됐다. y는 2x 제곱이다 해서 여기까지 될 거야, 맞지? 대신 내용 잘 볼게. 1, 2야. 됐다. 그렸다. 자, 여기 있는 점을, 여기 있는 점을 x1, y1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점을 x, 아니, 뭐야? 여기 아니야? 여기야. 여기 x2, y2라고 한단다. 진짜. 가자. 안 걸리겠다. 어디까지 했지? 자, 됐어. 여기까지. 자, 기억 가자. 기억. 자, 기억 갑시다. 자, x2. 그리고 얘가 2분의 1보다 크네. 자, 여기서 등장하는 별표가 뭐니? 뭐 해야 되니? 이거 무슨 비교야? 어떤 식의 대수 비교지? 내가 식의 대수 비교는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뭐 일치해야 돼? 식을 대수 비교할 때 저렇게 빨리 뭐 일치해야 돼? 그렇지 기준일치. 기준일치해야 돼. 이게 뭔 계속이야. 봐봐 얘 무슨 좌표야? X좌표야. 그럼 얘도 뭐야? X
어, 당연히 이게 X 좌표지. 그렇지. 어, 너무 당연하다. 동현이. 자. 자, 10을 대수 비교하는 거 조금만 더 얘기해보자. 10 대수 비교. 10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뭐로 비교하는 방법이 있어? 빨리 말해라. 다 했잖아, 수원에서. 그래프로 비교하는 방법이 있겠지. 이 비가 천왕을 제자는. 자, 10으로 비교하는 방법도 몇 가지 있어? 찍어, 찍어, 빨리 찍어. 세 개. 세 개. 그래. 어, 모르면 뭐라 그랬어, 그냥? 세 개. 어, 세 개라고 해, 그냥. 두 개를 빼거나 또. 나누기, 그렇지. A랑 B를 나눠서 몇 보다 크다? 1. 아, 그렇지, 그렇지. 또! 한 개만 더 빨리 말해. 생존 보장받고 싶으면. 아, 이 정도 빨리 말해. 찍어. 힌트, 제. 제목. 제곱해서. 죽어. 그렇지? 어, 어, 제곱해서 죽어. 제곱해서 뭐 한다? 어, 아, 외워! 야, 얼마나 됐다고, 루트 3이랑 2랑 어떻게 비교할래? 라고 물어보면 제곱해서 뺀다고. 됐지? 빨리 외워. 10으로 비교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프는 몇 가지 있어? 세 가지. 아깝다. 한 개만 더 써. 아, 네 가지. 처음이 뭐야? 그래프. 패럴. 그게 뭐야? 기준 일치 먼저 하자, 알겠지? 기준 일치하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돼? X분의 Y는 뭐야? 기울기. 기울기, 그렇지. 그러니까 설마 저거 니은을 기울기로 못 본 친구가 있는 건 아니겠지? 저 기울기지? 누가 봐도? 왜 쓸 거야? 야, 설마, 세 번째는 뭐야? X 곱하기 Y는 뭐라 그랬어? 넓이. 넓이, 그렇지. 사각형. 자, 네 번째는 증감의 성질을 이용해서 비교할 수 있다는 거지? 제발 외우자. 야, 그럼 가자, 이제. 얘가 이제, 얘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X좌표를 한다, X좌표. 얘가 X좌표길래, 어, 2분의 1 찾아볼게. 2분의 1 찾아보자.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2분의 1. 어딜까? 하니까, 여기 넣어보고, 어, 뭐야, 이거? 왜 2X쪽으로 돼 있어, 왜? 마이너스 2X쪽으로 플러스 2야? 맞지? 어, 이거 뭐야? 미쳤나봐. 야, 아무도 왜 말을 안 해? 어. 와, 진짜 충격이다. 와. 야, 뭐, 왜, 어떻게 생겨나지 않을까 봐. 내가 2의 x 제곱이라고 쓰려고 했거든? 그래서 2의 x 제곱 이렇게 쓴 거야. 아. 진짜 충격감 못 보자. 어, 어쩐지. 말이 안 되거든. 아무리 함수를 못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 자, y는 2x 제곱이고, 또 같이 보였어. 자, y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건데, 자, 한번 써보자, 한번. 자, 어, 2분의 1. 아, 여기 한번 넣어볼 거야. 여기 한번 넣어볼 거야, 여기. 할게. 자, 이거 편의상 f라고 할게. 아, 이거 편의상 g라고 할게. 자, f 2분의 1 갑시다, f 2분의 1. 자, f 2분의 1은 몇일까? 어, 루트 2여. 야, g 2분의 1은? 어, 2분의 3이야? 어, 2분의 3이야. 맞지? 됐다! 야, 얘들아! 위에가 크냐, 아래가 크냐? 위에 게 커, 아래 게 커? 위에. 위에 게 크지? 라고 말하면 뒤져. 봐봐, 이거 비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봐봐, 그때 쓰는 거야, 이런 거. 봐봐. 누리수랑 유리수 비교하기 어렵잖아. 아, 제곱해봐. 제곱하면 몇이야? 2. 얘 제곱하면 몇이야? 4분의 9 누가 커? 밑에 거. 그래, 밑에 것도 크잖아. 이럴 때 쓰는 거라고, 이럴 때. 되지? 야, 그 봐봐. 야, 누가 커? 아래 게 더 크지? 야, 그럼 생각해봐. 야, 여기다가 2분의 1 넣는 게 더 크대, 얘가. 맞지? 얘가 2분의 1 넣는 게 더 크니까 2분의 1은 여러 데 있을 수밖에 없다고. 2분의 1 넣더니만 너가 더 크다며. 맞지? 어, 여기가 더 크다. 여기 2분의 1 쳐놓은 것보다. 이 X2를 기점으로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분이. 이렇게 구하는 거야. 되겠지? 자, 됐어. 그래가지고 X2는 2분의 1보다 크네 해서 기억은 끝났다. 납득하지? 자, 됐어. 아이고, 수빈이 또 이걸 안 갖고 왔니? 아, 풀긴 했니? 근데 왜 안 갖고 왔어?
학습을 한 게 처음에 내가 여유분으로 한 게 더 문제였는데 분명 이런 참사가 발생할 줄 알고 응 없어? 없다 그래서 에어컨 같은 거 알아요 응 진짜? 그까진 안 물어봤는데 너무 TMI였어 자 할게 자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자 니은 갈게 자 니은은 자 등장하는 별표를 써볼게 자 저것이 봤는데 설마 맞지? 이거 진짜 이걸 안 놔두면 죽어 그냥 맞지? 나눠야 돼 나눠야 돼 다시 자 여기서 쓰여있는 별표는 이거야 함수 빼기 함수는 뭐 해라 뭐 해라 이거 알맹이의 차로 나눠라 그럼 뭐로 변한다 다섯 글자 그렇지 평균 변화율 그렇지 자 평균 변화율 등장하면 몇 가지 할 수 있더라 기억나냐 세 개 하지만 시간 부족상 그냥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건 자 이거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 가자 그래도 선생님은 저거 보자마자 당연히 나눌 거야 따라서 x2 - x1분의 y2 - y1이 이렇게 1 될 거야 됐지? 말해 얘 의미가 뭐야? 의미가 뭐야 얘? x1 y1이랑 또 그렇지 얘는 이게 뭐야? 평균 변화율이야 맞지? 다른 말로 기울기라고 하겠지 괜찮지? 되지? 그럼 얘기해 또 뭐 해야 돼? 얘랑 얘 비교하래 얘가 기울기니까 얘도 뭘 인식해야 돼? 기울기 아니 기울기로 봐야지 얘도 기울기인 거야 기준일치라고 기준일치 야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야? 기울기 1인 거 찾아야지 이제 한다 야 이 기울기 1인 거 찾아야 돼 어디 있을까? 기울기 1인 거 지금 봐봐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자 얘 할게 얘 얘 파란색으로 할게 파란색 얘 파란색이니까 이거거든? 이거야 이거 이거 얘 기울기야 얘 파란색 기울기라고 1을 찾아야 돼 여기서 알겠지? 자 1을 어떻게 만들까? 해서 드는 생각이 또 이거야 자 네 네 다 왔습니다 기니디 연역구조 야 기 연역기 뭐라 했어 연역 뭐라 기 연역이 뭐야 형태가 연역이 뭐야? 아, 작은 게 뭐야? 김수빈, 연역이 뭐야? 응? 연역이 뭐야, 연역? 아무도 몰라?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죠? 아, 그렇지, 맞아. 그렇게 말해, 그냥. 연결돼 있는 거. 아, 아는 게 뭐야? 김수빈, 미역은 알아, 미역? 네? 미역은 뭐야? 연역? 잘하네, 그래. 미성우, 역으로 끝나는 거 한 개 더 얘기해봐. 네. 됐어. 됐어. 이과니까. 그런 단어에 잘 모를 수도 있지. 하자, 연역구조. 봐봐, 생각해봐. 야, 기억을 왜 줬겠어? 맞지? 야, 기억을 분명 준 이유가 있다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드는 생각이 이거야. 얘 찾는다, 왜? 2분의 1, 2분의 1. 연역구조 때문에 2분의 1이 여기 있단 말이야,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이라도 여기 자표가 나오더라고 여기 2분의 1 콤마 맞지? 야, 여기 2분의 1 집어넣으면 얘 몇이었어 함수값이? 2분의? 3 야, 3이었거든 괜찮지? 하니까 보이네 봐봐 여기 자표는 뭐냐? 0 콤마 1 됐지? 하니까 아 얘 길이가 1이네 자 X의 변화량 몇이야? 2분의 1 괜찮지? y의 변화량 몇이야? 2분의 3에서 1까지잖아 몇이야? 2분의 1 2분의 1이네 그래서 2분의 1분의 2분의 1이니까 이거 기울기가 1이야 그래 연역구조에 의해서 찾은 거라고 됐지? 야 그리고 생각을 좀 해봐 야 이거 그냥 주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점들이 다 의미가 있어 여기 1, 2 여기 0, 1 마이너스 1, 1 눈깔에 보이는 이 좌표들이 저 기니디를 푸는데 반드시 열쇠가 된다니까 해서 봐봐 이건 누가 커 그냥 1이 더 크지? 녹색이 더 커 녹색이 그래서 맞아
됐지? 자, 마지막 할게. 자, 디귿 가자, 디귿. 디귿. 디귿 갑시다. 디귿. 자, 출발. 별 몇 개 나왔어? 하나, 둘, 셋, 네 개 나왔네. 자, 간다. 야, 이제 큰일 났어. 야, Y1, Y2는 본 적 있냐, 없냐? 야,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있는지 체크해봐.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냥 기하적인 의미는 없다는 거야. 넓이나 길기 그런 게 아니야, 알겠지? 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아, 그냥, 찾기로 했어, 그냥. Y1의 범위 찾기로 했어. 알겠지? 어, Y2의 범위도 그냥 찾을래, 얘네. 얘네 찾을래. 간다. 자, 그러면은, 얘가 Y 좌표고 얘가 Y 좌표니까, 얘도 뭐로 해석을 해야 돼? 얘 Y 좌표로 해석하는 거지, 그렇지. 얘도 뭐로 해석하는 거야? 그렇지. 찾는 거야, 그럼 이제부터. 알겠지? 자, 이 그래프에서 Y 좌표를 우리가 신명나게 찾자. 찾을게. 네, 찾을게. 근데, 그래프가 너무 좀만 해봤지. 그래가지고, 다시 그리자, 그냥. 존나 늘리고. 좀더 늘려봐요. 어. 아니, 봐봐. 봐봐, 이제 늘릴게. 화내지 마. 지금 한번 노란 말이야. 화를 늘리라는 뜻이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6월에 몇 개 틀렸어, 수빈아? 저요? 3개. 오. 진짜 치킨 신나보다. 아, 왜 그런 말이 나와요? 아니, 왜냐면 20도 3개 틀렸거든. 아, 그럼 이해되지? 네. 어. 먼저 말씀하시지. 맞아요. 아, 이거 먼저 말하는 거 까먹었어. 바로 말했으면 바로 누구나 다 납득할 텐데. 맞아, 성우 너무 괴롭히지 말고. 괴롭히지 않겠지. 야, 그러면 또. 야, 윤지 몇 개 찍었어? 두 개요. 오, 태석이도 두 개고. 윤지 두 개고, 혜진아! 여기 서서! 세 개? 네. 아, 맞아, 말했구나. 아, 관심이 없어서 그래. 알겠지? 관심이 없는 거 사람들 잘 기억 못 하잖아. 너무 상처받지 말고, 알겠지? 자, 여기가 1이었고, 됐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여기 2분의 1 알고 있어. 여기 2분의 1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 2분의 3이었다. 거지. 자, 이제부터 찾아야 되거든. 여기가 x2, y2. 여기가 x1, y1 되는 건데. 그래서, 일단, y1을 찾아볼게, y1. y 좌표를 찾아야 돼. 말했잖아.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이 다 의미가 있다니까? 야, 봐봐. 여기 마이너스 1 보여? 맞지? 여기 x 좌표 마이너스 1 있잖아. 여기 봐봐. 여기. y 좌표 있지? 누가 커? 분홍색의 y 좌표가 커? y1이 커? 당연히 y1이 크겠지. y는 6이니까. 맞지? 자, 그래서 분홍색 y 좌표 하나. 그림을 왜 다시 그리는데? 자, 아, 그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 큰 의미가 있어. 됐지? 자, 마이너스 1, 2분의 1이야. 그래서 2분의 1이야, 2분의 1. 자, 그래서 y1이 2분의 1보다 위에 있어. 봐봐, 이렇게 찾아가는 거라고. 괜찮지? 자, 다음 보자. 다음은 이렇게 하자. 방금 전에 y1, y2가 이렇게 생겼거든? 얘가 2분의 루트 2로 생겼고 얘가 1이라고 그랬어. 그럼 얘가 이제 여기 뭐야? 2분의 1인 거야. 그럼 내 생각이 이 생각 드는 거지. y2랑 루트 2의 관계를 찾아보는 거지. 알겠지? 자, 한다. 역시 여기 2에 있는 정보들이 다 뭔가 힌트를 주고 있는 거야, 좌표들이. 하니까 뭔가 보여. 봐봐. 여기. 2분의 1. 2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 좌표가 나온다. 그치? 가자. 여기 2분의 1, 몇이 알고 있는? 루트 2잖아. 근데 얘가 더 위에 있으니까 이 루트 2보다 클 거야. 그치? 여기 y2, 여기 y2, 여기는 루트 2. 그래서 y2가 루트 2보다 큰 거야. 그래서 두 개 곱하면 2분의 루트 2보다 크다고. 야, 이거 아다리가 아니야? 그치? 이거 아다리라고 의심하면 안 돼? 도대체 뭐 저런 생각을 대체 어떻게 해라고 물어보면 안 되는 거야? 봐봐. 난 그냥 찾는 거야. 어차피 y좌표일 거니까 y좌표 여기 근처에 있는 좌표들을 집어넣으면서 찾는 거야.
공식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지수 로그 함수에서 맨날 이렇게 해왔으니까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수능 문제 풀고 그 자이스토리 문제들에서 지수 로그 함수에서 시계 계속 비교 파트를 선생님이 알려줬던 별표 위주로 계속 공부를 해야 이 생각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야. 창의성이 아니야? 하자. 그러면 이제 y2랑 y1 곱한 게 이제 1이라고 그랬거든. 이제 이거를 어떻게든 찾아내야 돼, 이걸. 됐지? 근데 정보를 다 준다니까, 무조건? 그래서, 야, 봐봐. 그래서 내가 관심있게 봤던 게 뭐냐면 이거였어, 이 1. 자, y좌표가 주어져 있잖아. 그럼 여기 x좌표를 구할 수 있다고. 어째 y좌표를 줬으니까. 간다. 야, 여기 1이래, 1. 간다. 얘 뭐였지? 어. 아, 얘가 1 되는 거 찾아. 괜찮지? 얘가 1 되는 거 찾으면 x는 풀마로 6제 2분의 1이야. 됐지? 어, 그러니까 여기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야.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되는 거고, 여기는, 어, 루트 2분의 1 되는 거라고. 찾아가는 거야. 해보니까 보여, 또. 어때? 자, 보여? 여기. 여기 좌표가 뭐야? 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얘를 여기 넣으면 되잖아. 맞지? 해서 얘가 2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러니까 찾아. 맞아. 얘가 얘보다 크겠지. 되지? 자, 넣을게. 해서, 자, 여기 2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까지 찾은 거야. 됐지? 자, 간다. 이제 마지막이네. 뭐야? 얘. 이거 있을 거 아니야. 2, 2에 루트 2분의 1 될 건데, 얘가 당연히 얘보다 크겠지. 그래서, 어. 얘가 2에 루트 2분의 1 되는 거고, 그러면 얘랑 얘 곱한 거는 y1, y2는 이거 두 개 곱한 2분의 루트 2보다 크겠고, 이거 두 개 곱한 얘 곱한 몇이야? 네. 어, 1과 3개. 채는 거 할게. 다시 말할게. 자, 여기서 뭐냐면 여기 있는 좌표들 있잖아. 다 의미가 있어. 싹다 의미가 있는 애들이야. 걔네 가지고 찾는 거야, 얘네를 찾는 거라고, 얘네를. 너희가 이거 다시 풀고 맞추고 싶으면, 알았어. 자이스토리에 지수 로그 함수 대수 비교 파트 처음부터 다시 풀라고. 야, 유튜브 강의 다시 다 올려놨잖아, 그거. 그럼 보고 다시 공부하면 돼. 거의 다 풀었으니까. 어차피 안 할 거지? 응, 어차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나만 열심히 풀게, 그냥. 에? 해서, 아, 좋은 문제였어. 별표가 꽤 많이 등장한 것 같아. 수빈아, 수빈아 다 했지, 당연히. 대학 가려고, 설마? 안 되는데. 다음 과자. 네. 어. 21번 풀어야 돼요? 아니. 지금 야, 21번, 30번 풀자는 게 아니잖아. 뭐 하자는 거야? 연구. 그렇지. 야, 별표 공부하자는 거야, 별표. 야, 문제에 별표가 다섯 개씩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21번, 30번이야. 야, 선생님, 뭐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30번 할 거예요? 어, 30번 할 거야. 야, 30번 별표가 8개거든. 되게 야망이. 야망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여기서 공부하자는 거지. 줄게. 전 뭔가 만만해 보여서 30번은 예의상 넘겨둬요. 아, 진짜? 아. 예의상? 네. 이게 무슨 얘기야, 그게? 아니, 어린 놈이 보러 없이 30번 풀어. 야, 근데 나중에 대학 갈 때 30번 풀었냐, 안 풀었냐에 따라서 애들 앞에서 가오가 달라져. 전 어차피 못 풀어요. 어. 아니, 진짜로. 애들한테 신입생 환영회 갔었어. 물론 인구가 때문에 못 가겠지만. 어쨌든 근데 온라인 신입생 환영할 수도 있잖아. 알지. 어, 거기서 말할 거 아니야. 그냥 여기서 너가 올리는 거지, 공지로. 투표 올려, 투표. 30번 푼 사람 투표 올려. 그냥 나영이 뭘로. 어, 아니 형. 아니, 사자가 없는 곳에 토끼가 왕이지, 왜 그래? 당연한 건데. 어, 그렇지. 이제 대학을 사자가 없는 대학을 간다. 사자가 없는 대학을 간다고? 어, 사자
없는 대학을 가는 거 아니었어? 어떡해. 야, 사자 갈 대학 가는 애들이 무슨, 맞지? 승모야, 말이 되냐? 승모 아직 10시간씩 자고 있단 말이야. 맞지? 무슨 사자가 갈 대학을 말해, 무슨. 어, 앞으로 승모 앞에서 그런 농담하지 말겠지. 승모는 한 그, 그 동물 계급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 제가 아까 괴롭히지 말라면서요. 아니 괴롭히는 게 아니야 이건. 어 예측. 예측을 하는 거지. 승모는 어떻게 될까. 역시 석세로 다르다. 가소를 세우는 거지. 어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증명해보는 거지. 자, 아무튼 승모의 토끼 굴림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공부해보자. 자 일단 해보자. 너 별표가 8개야. 해보자. 야, 첫 번째 문장 읽어보자. 야, 풀어서 맞추잖아. 니 여기 없겠지. 맞지? 걔 사사구리 있겠지. 맞지? 어. 자. 어, 아이, 꼬면 공부해. 공부도 안 하는 애들이 많아요. 공부도 안 하는 애들이 뭔가 까면 아주 흥분해가지고 달려들어, 진짜. 아, 진짜 하나도 안 꼬요. 아, 진짜? 아, 진짜? 40번인데. 어. 자, 아무튼 공부하자. 어, 나 혼자서 더 선생님 혼자 흥분한 건가 보면? 네. 아, 선생님 가영 봤다고 저희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뭐 가영 상등급이 너희 옆에서 무슨 뭐 가오를 잡아? 맞죠? 가영 상등급이 나야 1등만. 몰라, 나 선생님 나 한 게 서준형 찍었잖아 심지어. 맞췄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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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기억나 보였어. 24. 그래 24 그렇지. 문제 32가 있어서. 문제 32가 있는데 그렇지 8이 배수니까 아 왠지 16은 아니지 않을까? 아 16은 애들 너무 많이 찍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여기다 8 더해 본 거지. 이야 개쩔지 않냐? 이게 직관이야. 어 알았어? 어. 아니 꼬매 너 좀 찍어서 맞춰. 어 중요한 거 맞추는 거지 맞지? 다 필요 없어. 30분 찍어서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경우에서는 999분의 1인데 뭐 확률은. 맞지? 잘 찍어서 맞춰. 자 일단 첫 번째 거 볼게 하자. 야 fx가 x는 마이너스 극대래. 아, 그 그래프 그림 이거지 맞지? 어 야 마이너스 1, 이 생겼겠지. 됐지? 그럼 식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 fx는 a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 당연한 거잖아. 맞지? 어 됐어.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쓰면 뒤지게 맞을 줄 알아 진짜. 당연히 위로 블록이니까 A의 부호는 음수다. 했지? 어, 첫 번째 문장 독해 끝. 다음 거 가자. 야, 다음 거. 야, 혹시 이거 독해한 사람 있냐? 아, 이거 무슨 뜻이냐? 그거. 어, 무슨 뜻이야? 비암. 응? 비암수? 그거는 둘이 0, 0, 원뜻. 아니. 어? 뭐야 이 순간 이거 뭐야? 빨리 말해 토끼. 이거 뭐야 이거? 검사실. 그럼 저기 사사실이니? 장난해? 황태서 저 뭐야 전부. 빨리 말해. 양지은 뭐야? 기함수. 기함수? 근데 기함수는 뭐 우함수는 뭐 전 둘이 아닐 거예요. 아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고 우함수는 완축 대칭이지. 야 얼마나 문제를 안 풀었는데 세상에 이게 아직도 헷갈리니? 간다. 네? 야 간다. GX가 봐봐 2차 함계수가 저거를 독해 못하면은 얘들아 지금 환자야. 별표 치고 외워 빨리. 자 간다. 야 이런 거거든. 얘를 쓰면 이렇게 돼. 이 GX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GX는 어 mx 세제곱 플러스 여기가 0이야 해서 nx 플러스 k 이런 걸로 될 거야. 괜찮지? 2차식이 없어. 이거가 독해하면 뭐냐면 이거야. 0, k 점대칭이야. 몰랐으면 외워야지. 뭐 어떻게 꽤나 많이 나왔던 독해 중에 하나인데 왜 0, 점대칭이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지? 그래 다시 한번 써볼게 얘들아 봐봐. 처음에 방금 전에 윤진이가 이렇게 말했어. 원점 대칭 아니에요 선생님? 이라고 물어봤어. 자 이렇게 생긴 게 있다 쳐보자. 얘는 몇 차수만 있냐? 1. 무슨 차수만 있어? 홀수. 홀수 밖에 없지? 그래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 무슨 함수? 어 기함수라 그래. 기함수는 무슨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야. 그렇지. 이게 원점 대칭인거야. 그래, 그러고 이렇게 해. 이렇게 대강 그리는거다. 대강 그냥 자 이런거야. 이런거 대칭 원점 대칭이라고. 짝수차만 있는게 무슨 대칭이야 그러면? 와이프 대칭이겠지. 맞지? 근데 봐봐 여기 뒤에 K 더했네. 그게 뭔데? 와이츠로 K. 그렇지. 와이츠로 K하고 평이 이동한거야. 맞지?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 얘를 다 들어 올릴거 아니야 K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됐지? 불러. 이거 뭐야 좌표? 그렇지. 0, K. 봐봐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저 두 번째 문장을 읽기만 하더라도 바로 여기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됐지? 자, 그럼 두 번째 별표까지 나왔다. 야, 저 문장 외워야 돼. 기침 한번 하고. 기 좀 보고. 안 나와. 항상 기침하려고 각을 잡는 기침이 안 나와. 다음 거 할게. 야, 별표가 여기 참지 마요. 어? 참지 마요. 참지 말라고? 참지 마요. 딱 생각났을 때 진짜 재미없지. 어, 아유 어떻게 안 참고 그걸? 기침을요? 응. 기침을 참을 수 있어요? 기침을 잘 하면 잘 참아지도 돼. 아무튼 계속 읽어보자 한번. 나 봐봐. 이제 hx가 부가단수야. 야 0보다 작을 때는 2차함수라는 거고, 0보다 클 때는 이 3차를 이제 그리면 된대. 맞지? 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자. 한번 또 밑줄 쳐보자. 예, 자 여기 밑줄 치자. 야, 뭐 떠올라야 되냐? 뭐 떠올라야 돼 또? 스무스. 스무스? 에헤이 그거만 하면 안 되지. 무슨 함수야 이거? 다함수. 구간함수잖아. 맞지? 구간함수의 무슨 성? 미분 가능성. 그렇지. 구간함수의 미분 가능성. 애들아 수능 준비하는데 이 정도는 다 알 거 아니야. 자, F가 이렇게 나눠져 있대. G랑 H로 나눠져 있대. X가 A보다 작을 땐 이거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땐 이거란다. 야, 얘 미분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연속. 그렇지, 연속이어야지, 이거. A 넣고, A 넣은 게 서로 어때야 된다? 그렇지, 연속 일단 이어져 있어야 돼. 그 다음에는. 미분에서 같아야지. 그래서 불러. G'? A. H'? 그래, 야, 이거 풀어야지, 이거. 구간함수의 미분 가능성이잖아. 어떡하지? 야, 너무 당연한 거야, 맞지? 어? 뭐야, 그래프 그려야 돼, 이거? 그래프 그려야 돼? 아니, 이렇게, XA. 근데 여기 있는 함수랑 여기 있는 함수, 여기 G고 여기가 H인데 미분 가능해야 된대. 그럼 이런 느낌이어야 되잖아, 이런 느낌. 그럼 여기서 서로 만나야 되면서, 여기서 미분 계수, 여기서 미분 계수가 서로 같아야 된다고. 알지? 알 거라 믿어? 됐어. 그럼 봐봐. 저거 쓰자. 그럼 이거 나왔으니까 써. 불러. F0은 뭐랑 같다? C0. C0이랑 같다. 아, 또? F'0은? F'0. 그렇지. G'0이랑 같다. 이거 나온 거라고 이게. 괜찮지? 됐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 좋게 했어. 그래서 지금까지 별표 몇 개야? 세 개. 자, 다음 거 가자 이제. 30번이야 얘들아. 30번이고, 알겠지만, 당연히 이런 느낌이다. 이 풀이라는 것은, 몇 가지 방법이 존재? 여러 가지. 그러면은, 한 가지야? 당연히 여러 가지겠지. 몇 가지야.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뭐랑 뭐로 접근해야 돼? 시계랑 그래프. 그렇지, 시계랑 그래프, 그렇지. 야, 그럼 대강 좀 풀려봐. 30번인데, 식만 좀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돼. 아니, 그래프 써봐. 그래프 그려가지고 직과도 풀어야 될 거 아니야. 한다? 그래프 그린다 이제. 자 그래프 그릴 거야. 봐봐. 그래프 그릴 거야. 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자 x는 0. 즉 y축이야. 자 쟤 봐봐. 쟤 봐봐. 2차 함수가 이게 마이너스 1에서 위로 볼록이 난다. 자 한다. 자 위로 볼록 됐다. 괜찮지? 야 0보다 작을 때는 2차 함수 그리래요. 이렇게. 아 0보다 클 때는 뭐 그리래? 3차 함수 그리래. 3차 함수 그려야 되는데 간다. 뭐래? 미분 가능해야 된다 그랬지? 됐지? 미분 가능하니까 3차함수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돼?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 아 다시 봐봐. 얘 무슨 대칭이라고 그랬어? 0,k 정대칭이라고 했지? 야 여기 대칭점이 여기 위에 있는 거야. y축 위에. 그러니까 그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는 게 바로 HX일 거라는 거야. 이건 가능해야 되니까. 되겠어? 어, 이게 바로 그래프 그린 거야. 저 미분 가능하게. 됐지? 왜, 수빈아, 뭐 질문 있어? 어, 한다. 수빈아,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한다. 이거 맞추자라는 게 아니야. 이 별표 공부하자고. 많이 나왔잖아. 알겠지? 이 별표를 공부하기 위해서 딸딸딸딸 암기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풀면서 별표를 같이 암기하는 거야. 그래, 같이 배워줘. 자, 봐봐, 다음 거. 자, 이제 이거 읽자. HX는 H0의 모든 실근의 합. 와, 이거 전부 다 아니야, 우리 방정식. 방정식은 뭐로 풀어? 그래프 생각해봐야겠지? 자, 간다. HX가 얘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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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보이지? 이게 HX야, 이게 HX라고, 이게. 맞지? 자, 얘 HX야, HX. 아닌데? 어, 뭐가, 뭐가? 저 두 개 이어지게 있지. 아, 진짜네? 어, 미안해. 얘는 뭐야? GX구나. 그치. 어, 소리, 소리. 어, 얘가 HX야. 얘가 HX. 얘가 HX야. 자, H0 그릴게. 얘 무슨 함수? 상수함수. 그렇지, 상수함수. 0이 어디야? 여기 아니야? X0 여기잖아. 맞지? 응, X0 이거. H라며, 이거. H0. 맞지? 0,H0. 자, 그거 보면. 자, 이렇게. Y는 H0 되겠지, 이렇게. 몇 군데서 만나? 그렇지. 하나, 둘, 셋. 이거 다 합친 게 몇이래? 1. 1이래. 되지? 할 수 있지, 여기까지?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쓰였던 개념은 뭐야? 이거 뭐로 풀자고, 이거? 그렇지. 야, 방정식의 기본은 그래프야, 항상. 되지? 그래, 다 알려줬던 거잖아. 간다. 자, 어? 야, 근데 여기 근 뭐야, 여기는? 근이? 0이지, 맞지? 여기 몇이게? 마이너스 2. 그렇지, 여기 마이너스 2지. 왜? 대칭성. 맞지? 말해. 2차 함수는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뭐래, 지금? 대칭이래. 아이, 그럼 여기 한 칸 벌어졌으면 여기 한 칸 벌어졌겠지. 마이너스 2겠지. 괜찮아, 태성아, 보고 있냐? 보고 있지? 됐어, 그러면? 자, 그래서 여기 쓰였던 개념 다시 한번 써볼게. 자, 2차 함수의 성질 몇 가지? 세 가지. 아우, 좀 더 줄여봐. 세 가지. 어, 아니, 세 가지. 어? 오늘 이거 두 가지야? 어, 두 가지. 첫 번째 뭐야? 대칭성. 제일 중요한 거, 그렇지, 대칭성. 2차 함수가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대칭성. 두 번째 뭐라 그랬어? 두 번째 뭐야? 빨리 말해. 최대. 그렇지, 최대 최소. 오, 이것 때문에 나온다고, 얘네들. 맞지? 이것도 여러분 했던 거야. 이승우 이 새끼야. 멍 때리고 있지, 또. 아, 얘는 뒤졌어, 걔는. 내가 불러온다, 내가 불러온다, 진짜. 자, 간다. 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 부분 0이래. 근데 모든 실근의 합이 1이래. 그럼 말해. 여기 몇이야? 3. 그렇지. 어, 이런 거야, 이런 거. 되겠어? 어, 그래서 이거까지 독해가 끝났다. 독해 끝났어. 맞지? 어. 자, 그럼 말해봐. 보이냐? 뭐야? 3이지? 봐봐. 여기 몇이야, 그럼? 마이너스? 3. 뭐야? 보이지? 뭐 해야 돼? 대칭. 뭐 해야 돼? 뭐만 보여주지? 그게 질문이야. 네가 맞춰. 대학은 네가 가야 되잖아. 이승은 빨리 맞춰. 뭐 해야 돼? 마이너스 3, 0. 3. 뭐 해야 돼? 10. 10? 그죠? 10 어쩌라고, 임마. 어. 황태석 뭐 해, 빨리. 십작성 해야지. 어, 내가 맞죠. 어. 야, 십작성 해야지. 지금 만든다. 야, 봐봐. 이거 3차 함수지, 분용색. 어떻게 만들어? 인수정. 그렇지, 야! 역시! 오! 박수 쳐, 빨리! 빨리 박수 쳐. 인수정리! 어!
야, 기가 막히다 진짜. 간다. 자, 인수 정리 식작성. 자, 가자 인수 정리 식작성. 모르면 또 나가 죽어 그냥 진짜. 가자 인수 정리 식작성. 자, F1. 자, F2. 자, F3 연습. 자, 연습 1번. 자, 얘는 K. 식 어떻게 만들어? F3차고. FX. 자, FX는 K의 근이 누구야? 맞지? 방정식은 이 하나라도 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넘겨. 그럼 FX-K는 누굴 인수로 가져? FX-K. 이거 꽤 잘하네. 최고차이에서 모르니까? 어, 이렇게 잡는 거잖아. 맞지? 까먹지 마! 다음 두 번째. 다음 두 번째. 간다. 자. 자, FX야. FX. 자, 짜잔. 됐지? 하고, 여기 2, 여기 3, 여기 4. 보여? 보이지? 식 어떻게 만들어? 자, 이거, 세글자, 이거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 이거를. 빨리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 이 점들을. 교점. 야, 교점 일곱 글자로 뭐라 그래? 그렇지, 열립방정식에 해. 열립방정식 만들어. 열립방정식 뭐야? FX는 T. 그렇지, FX는 T. 넘겨. 그럼 FX-T라고 써도 되지? 얘 해가 누구라고? 어, 불러오면. 그렇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너무 당연한 거지? 나 그래서 빨리 외워 빨리. 자, 다시 한번 여기 인수정의 식작성에서 나오는 아이디어 우리 뭐 만들 때는 빨리 3차 함수 만들 때는 뭘 찾으라 그랬어? 무조건 빨리 말해. 뭘 찾아? 교점. 직선 찾아. 직선. 알겠지? 찾아 직선. 이 새끼 찾아. 얘 찾아야 돼. 찾아야만 식을 빨리 만들 수 있다고. 야, 이거 안 찾잖아? 그러면 AX 세제곱 하는 거야. 되지? 아, 빨리 좀 외워. 빨리. 야, 그럼 됐지? 그 여기까지 했잖아? 그럼 이거 식 만드는 거 조밥이라고. 이거 연습 안 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야. 빨리 봐봐. 보이지? 분홍색이랑 누구랑 만났어? H. H형이랑 만났잖아. 맞지? 어, 귀찮으니까 이거 T라고 할게. 괜찮지? 어차피 상승자 상관없잖아. 한다. 누구랑 누구랑 만났어? 분홍색이 누군데? GX. 그렇지, 분홍색이 GX야. 야, 얘랑 얘랑 만났어. 되지? 불러오면 GX-T는 이거 이거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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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최고차항이 계속 있어 없어 여기? 없어 없어. M 됐지? 자, 불러. X. 어, 그래 그래 그래.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됐지? 이렇게 잡는 거라고. 이렇게. 자, T 뭐해 이제? 넘겨. 이게 바로 GX라고.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됐지? 아, 여기까지 온 거야구나. 아, 여기까지 온 거야. 아, 자, 됐어. 이제 끝났어. 끝났어. 다 왔어. 이제 별표 다 나왔어. 아니, 좀 더 나왔어. 자, 그러면 아직 나를 동의 안 했어. 아, 불러.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의 H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래. 야, 여기 또 최대 나왔네. 별표 치고 또 써야지. 야, 최대값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그래프. 그렇지, 그래프 또는. 어, 산술? 산술이요. 어, 근데 봐봐, 그래프 있잖아, 여기. 야,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네, 보이지? 야, 여기가 마이너스 2요. 봐봐, 여기가 3이잖아. 그럼 여기 사이의 함수는 이거라고. 언제가 최대야? 마이너스 1. 어, 마이너스 1일 때, 그렇지, 이때가 최대. 언제가 최소야? 국소점. 2분의 3이라고 말하면 뒤일 줄 알아. 2차는 되는 게? 뭐 3차야? 알겠지? 자, 여기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대입돼서 빼래. 그게 저거야 저거. 어 한다. 그래서 자 출발. 그럼 2분의 3이 아니에요? 어 당연히 아니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3참수만 되는 거 2참수만 되는 겁니다. 자 간다. 어디까지 했지? 아, 왜 말 걸어? 봐봐. 아, 물어볼 수도 있지, 진짜. 어, 그러네, 그러네. H-1이야. 알지? 여기 마이너스 1, H-1입니다. 됐지? 여기 몇이게? 극소점? 극소점 어떻게 구하니? 미분해서. 뭐, 맞아, 이거 미분해, 이거. 미분해면 얘 나오겠지. 아, 그렇게 숨이 빠르지 않아야지. 응, 알겠지? 미분해서 0 넣어라. 아니, 미분해서 0 넣은 거 찾아라. 물론 선생님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교초삼이란 걸. 왜 교초삼이게? 1대 그렇지. 오, 그렇게 오케이. 윤진이가 말했어? 네. 와, 와 세상에. 그럼 어떻게 기억하지? 원래 그거 까먹을 수밖에 없는데. 야, 여기 루초삼이야. 아, 일단 써놓게 일단. 나 H 루초삼이야. 근데 뭔지 같이 좀 알아요. 응, 아, 싫어. 그럼 둘만 알 거. 그쵸, 알려줘도 까먹을 거잖아, 니들은. 어. 알려줘도 까먹을 거잖아. 알려줘? 아, 이승은 까먹을 거지. 예? 아, 애초에 기억을 안 할 거니까. 어, 까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까먹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이겠지? 자, 삼참수의 성질, 박스 몇 개? 8개? 어. 삼참수의 성질 박스 8개 박스 8개 진짜 이거 외워라. 집을 부탁이다. 박스 8개다. 자 한다. 박스 8개 자 간다. 아씨 아 이거 아 이거 7살 때 선술학원 선술학원이야. 이거 뭐지? 미술학원. 이미 네모가 내가 너무 비틀었어? 네. 아, 괜찮아. 너희 마음 비틀었잖아. 아, 쌤이구요. 그림감 쌤이잖아요. 어, 그치, 그치. 됐다. 야, 이승훈은 말 좋게 세상에 왜 그래? 야, 인생 원래 이런 거야. 그러니까 21번 그래프만 훨씬 예뻐요. 아, 진짜? 아, 와, 세상에. 그래서 이 박스도 까고 21번도 까고. 와우. 일거 양득이라는 표현이 이럴 때 쓴 거야. 세상에. 어, 진짜 완전 나빴어, 진짜. 자, 빨리 하자. 3차함수의 성질, 박스 8개 간다. 출발. 자. 아, 쌤 웃겨서 손 삐뚤게 그랬어요. 어, 뭐라고? 또 뭐 했다고? 웃겨서 손 삐뚤게 그랬어요. 치워, 그냥. 치우고 다시 해. 얼마나 걸린다고. 봐봐. 됐지? 야, 3차함수의 성질 몇 가지 있어, 이거? 세 가지. 어, 세 가지 있다고. 가자. 야, 여기 비읍다 어떻다 그랬어요, 이거? 다 같아요. 그래, 다 같아.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중요하다 그랬잖아. 봐봐. 대칭점, 극소점, 극대점, 다시 만나는 점. 이거 길이의 비율이 전부 똑같다고. 알겠어? 야, 그럼 봐봐. 대각점 굴려. 여기 0이고, 여기가 3이래. 그럼 여기 몇이게? 2. 그래, 이거 한 방에 계산할 수 있다고. 여기 몇이야? 1. 그렇지, 그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알겠지? 자 간다. 그래가지고 첫번째 자 첫번째 씁니다. 첫번째 자 녹색으로 씁니다. 여기 몇 대 몇? 1대? 2다. 알겠지? 극점과 다시 만나는 점 그 사이에 있는 이 극대점 1대 2야. 빨리 외워. 이게 1번이야. 1번. 여기 마찬가지야. 여기도 여기 2대 1. 자 이거 다 외워야 돼. 외워야 계산 이 수능에서 계산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 이건 매번가 매 수능. 이거 모르면 너희만 호구야. 자, 두 번째 뭐였어? 이게 바로 윤진이가 말한 거야. 이거 진짜 잘 안 나오거든. 근데 이번 30번에 나왔네. 와 이거 진짜 안 나오는데. 외워. 1대 루트 3이야. 그래서 이게 잘리는 선 있지? 이 대칭점으로부터 여기 다시 만나는 점 극점부터 대칭 다시 만나는 점까지 1대 루트 3이야. 어, 너무 신기하다. 야 그래가지고 빨리 외워봐. 봐봐. 야 여기 내가 여기를 알아.
여기 봐봐. 여기 1이야. 빨리 연습해. 여기 1이야. 그 여기 좌표 몇이야? 후르츠 3. 3이라고. 야, 제발 좀 굴려. 여기 3이야. 여기 3이야. 여기 뭐게? 루트 3. 루트 3.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루트 3으로 뭐 하면 돼? 나누면 된다고. 알겠지? 1대 루트 3이라고, 이거. 루트 3 나온다고. 해서야. 봐봐, 보이지? 이 대칭점이잖아. 다시 만나는 점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1대 루트 3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루트 3으로 나누면 얘 나온다고. 그래서 이게 루트 3인 거야. 되겠지? 다 외워야 돼. 이게 곧 나오겠지. 이거 언제 나오나? 토요일쯤에 나오나? 토요일쯤에 나오겠지. 도함수에 하면 나올 거니까. 제일 어려운 단어잖아. 토요일에 곧까지 가요? 오늘이 미분계산 도함수 하는 날이잖아. 그래요? 응. 그때 떨었네. 자, 됐지? 야, 그럼 이제 이게 루트 3 됐어. 빨리 외워. 세 번째는, 야, 어차피 너네 기억 못할 거니까 그 적분해서 할게. 야, 적분 할 줄 알지? 네. 야, 적분이, 적분 공식이거든? 적분 공식인데, 어차피 몰라. 그러니까 그냥 계속 모르고 있어, 알겠지? 여기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용해서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인데, 계산했어. 필요 없어. 선생님, 어떡해. 어떡해. 와달래들 어떡해요. 야, 원래 그런 재미가 있는 거야. 잘 참어.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아, 진짜 이거 아니지, 이거. 자, 자, 간다. 그럼 h 마이너스 1은 자, 여기 2 참수니까. 아, 진짜. 아, 여기 빨리. 아! 뭐야, 축복 때리고 싶어. 아, 뭐예요? 뭐 하긴, 니 수학 실력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됐어. 자, 이게 B. 됐지? 자, 루트 3. 자, 루트 3 여기 집어넣어, 루트 3 이게. 허우, 지저분해. 맞지? 한다. 루트 3이 지저분해지려면, 자, M 루트 3 되겠고, 이게 이제, 아니, 그냥 이거 한번 전개하자, 이거. 계산하려면, 인수분해는 보다는, 늦는 게 낫겠다. X 세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T. T 이렇게 되겠지. 진짜 2차식이 없네, 맞지? 자, 간다. 루트 3 넣어. 그러면 이거는 그 몇이야? 마이너스 6M 루트 3 M 또 플러스 T 맞지? 나왔다. 그럼 여기 넣으면 되겠다. 넣자. 넣으면 플러스 6 루트 3 M 플러스 마이너스 T 됐지? 다 왔다 이제? 됐어. 얘가 몇이래 이제? 아니 몇이야? 가리고도 안 보여. 3 플러스 4루트 3이지. 자 간다. 3 플러스 이게 4루트 3이야. 됐어. 여기까지. 됐지? 자, 야 선생님이 너희 가르치려고 지금 별표 많이 써서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맞지? 이거 별표를 다 알고 있으니까 5분 안에 풀 수 있어. 자 간다. 여기까지 했고. 그러면은 이제 봐봐. 이거 써야 되지. 이거 아직 안 썼어 이거. 미분 가능성 아직 안 썼어. 자, 0 넣고 0 넣고 같다라고 하자. 자, 여기 0 넣는다. 0 넣는 몇이야? 자, 나 이거 쓸게. 자, F0은 G 0에서 나오는 거는 A 플러스 B는 몇이다? 여기 0 넣어. 여기 T 됐다. T 됐다 이렇게. 괜찮지? 그 빨리 각을 봐. 지금 미지수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네 개, 식 몇 개 필요해? 네 개. 맞지? 식 네 개만 있으면 이제 족밥이야. 맞지? 두 개 나왔어. 자, 한 번 더 써. 이거 간다. F 프라임 0은 G 프라임 0이랑 같다. 가자. 야, 이거 미분에서 0 넣어, 빨리. 미분에서 0 넣으면. 빨리 미분에서 빨리 0 넣어. 죽기 전에 빨리. 빨리 몇이야 이거? 2A 됐지? 자 2A 됐어. 자 가자 야 얘 미분에서 0 넣으면은 야 우리 맨날 쓰는 거 있네 맞지? 딱 얘만 가리는 거지 얘만. 자 가려 맞지? 마이너스 9N? 그렇지 마이너스 9M 됐어. 야 마이너스 9M 자 됐지? 자 그래서 이제 봐봐 미지수 4개 식 4개야 한 개 더 찾아야겠네? 한 개만 더 찾으면 돼. 가, 아니야! 야, 봐봐.
물어본 게 뭐야? 물어본 게 미분 계수지. 야, 그럼 식 한 개 더 있어, 덜 있어도 돼. 자, 별표. 자, 다 왔다, 이제. 다 왔다. 별표 두 개 남았어, 이제. 다 왔어? 자, 봐봐. 다 남았지. 무슨 조건? 무슨 조건? 결정 조건. 자, 한다. F 있어. 1차, 2차, 3차, 4차. 어차피 4차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1차는 결정 조건 몇 개 필요해? 두 개. 그렇지. 예, 두 개. 2차는? 3개. 3차는? 네 개. 4개. 4차는? 5개. 맞지? 근데 나올 거면은 1차 나오겠니? 뭐랑 뭐 나온다 그랬어? 2, 3차. 그렇지, 2, 3차. 4차 안 나온다니까. 15개. 야, 그 열린 방정식 시키겠니? 죽을 수도 있어. 물론 나와. 하지만 얘네가 확률이 훨씬 높다고. 몇 개 없잖아. 알지? 됐어? 근데 봐봐. 그러면 3차 결정할 때 몇 개 필요하다고? 네 개가 필요한 거야. 근데 얘기 들어봐. 또 별표. 자, 어쩔 수 없어. 30번이잖아. 또 별표야. 얘들아, 만약에 이 결정 조건에서 뭐가 등장하면 분수식 또는 미분 계수 이런 게 등장하면 결정 조건 한 개 덜 있어도 돼. 그런 경우가 많아. 왜? 봐봐. 야, 미분 계수를 물어봤어. 그럼 이 삼수항은 필요 없을 거 아니야. 맞지? 미분 계수를 물을 때 어차피 얘 미분함이 없어지니까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분수식 미분 계수 같은 경우는 결정 조건이 한 개 부족해도 괜찮다. 결정 조건 한 개 없어도 가능. 중요해. 이것도 꽤 많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미지수 4개니까 14개 찾아야 되는데 이 지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분수식은, 자, 분수식은 이런 게 있다고. 봐봐. 문제에서 이런 거 물어본다고. 뭐 F1이랑 뭐 F2 막 이런 거 물어본다고 답으로. 근데 얘가 막 3T로 나온 거야. 얘가 막 2T로 나온 거야. 그럼 약분 돼가지고 2분의 3 정답 나온다고. 뭐 이런 식으로 준다고. 되겠지? 됐어. 거의 다 왔어, 이제. 다 왔어. 자, 간다. 이제 물어본 게 뭐야, 이제. 아, 이거 지울게, 이제. 어쩔 수 없어. 이거 지운다, 이제. 자, 지울게, 이거. 자, 물어본 게 뭐야, 이제. H 프라임? 마이너스 3이랑 H 프라임 4 물어봤지? 자, 가자. H 프라임 마이너스 3은 어디 있어? 누가 H야? 얘야? 파란색이 H지. 자, 그러면은 일단 얘 먼저 구해야겠다. H 프라임 4 구해보자. 그러면 H 프라임 4는 이때는 GX니까 얘는 G 프라임 4야. 맞지? 자, 이때는 누구야? X. 얘야, 얘. FX니까 이거 F 프라임 마이너스 3이야. 괜찮지? 얘를 구한다. 자, 출발. F 프라임 마이너스 3 더하기 G 프라임 4야. 자, F 어딨어? 여기있어. 야, 미분에서 빨리 마이너스 3 넣어봐. 빨리 넣어. 마이너스 6 A 존나 못하고. 마이너스. 자, 다음. 자, G 프라임 4 가자. 자, 간다. 자, 이제 미분에서 4 넣어야 돼. 자, 미분 할게. 공간 여기 좀 남으니까. 자, 넣자. 이거 4,30,9 미분해요? 써 미분해야지. 자, 있을게. G'은 자, 얘가 M. 자, 3X 제곱 마이너스 9 됐다, 여기. 자, 4등차. 자, 4등면 48 마이너스 9니까 39 됐다. 39? M. 해서 플러스 39 N 됐어, 이렇게. 자, 됐다. 자, 얘를 구하면 되지. 괜찮지? 자, 근데 식이 몇 개였어? 식이 몇 개였어? 자, 이거 미지수의 개수가 누구의 개수보다 많냐면 식의 개수보다 많다. 왜? 식은 1, 2, 3, 3개. 미지수는 몇 개? 네. 4개. 맞지? 그럼 뭐하라고 했어, 내가 이거 뜨면? 두 글자? 소.
속어, 그렇지. 야, 속어 하자. 알겠지? 속어 한다. 그럼 봐봐. 여기 2에 있는 마이너스 9m이라고 돼 있네. 그럼 한 놈으로 속어 하는 게 나을 거 아니야. 죽여, 누구 죽일까? 야, 누가 봐도 2에 죽이고 싶잖아. 야, 죽여. 알겠지? 야, 2에 있는 마이너스 9m이니까. 그 마이너스 4에 있는 뭐야? 그렇지, 18m. 해서 넣어, 18m. 그리고 18m이니까, 그러면 몇이야? 57? M. M. 됐다. M만 구하면 돼, 이제. 됐지? 자, 빨리 이제 엄마 찾으러 가자. 자. 이거 가는? 왜? 소 공부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해. 어. 자, 어디서, 어디서? 엄마 어디 숨어있어? 자, 간다. 일단, T 없애자. 자, 속어 해, 속어. 여기 집어넣어. 집어넣어, 집어넣어, T. 야, 여기 A 플러스 B 넣어봐. 자, 빼. 그럼 뭐 없어져? B. B. 돼? 됐지? 자, 간다. 너희를 위해서 한 번만 더 쓸게, 내가 이거. 그럼 뭐 남았어, 얘랑? A. 마이너스 A 맞지? 자, 간다. 자, 간다. 출발. 6루트 3m 마이너스 a가 뭐래? 어, 3 플러스 4루트 3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됐지? 야, 또 조밥이네. 자, 가자. 야, 이거 있잖아. 이 a는 마이너스 9m. 자, 이 a는 마이너스 9m 됐어. 됐지? 미지수 몇 개? 2개. 힘 몇 개? 2개. 연립방정식. 자, 연립방정식 시작! A는, 자, 6루트 3m, 너, 아, 플러스 2분의 9m은 3 플러스 4루트 3. 자, 분수 실어. 몇을 곱해, 양변? 2 곱해, 풀어. 어. 돼? 야, 3으로 나눠지는 거 보여? 안 나눠지네, 미안. 근데 보이지? 보이지? 뭐가 보여? 이거, 이게 3으로 묶이는 거 보여? 3으로 묶는다? 3으로 묶으면? 왜 M을 묶지 않아 했어? 아, 엄마는 나중에 묶으려고? 3 플러스? 진짜 4루트 3 해서? 보이지? 2, 얘도, 2. 그렇지, 2로 묶어. 알겠지. 오! 돼! 3분의 와, 대박. M은 몇이야? 3분의 어! 어! 몇이야? 38. 어. 됐지? 자, 정리해보자. 풀라는 게 아니야. 풀자는 게 아니고 무슨 뜻이야? 별표를. 별표를. 그렇지, 외우자고, 별표를. 문제 풀면서. 야, 다시 정리해봐. 출발. 자, 나왔던 별표 다 정리. 몇 개야, 별표가? 한 8개라 그랬지? 자, 가자. 자, 이거, 여기까지 못하면, 헛개 물고 죽어. 쌤, 지금 8개 넘었어요. 여기 넘었어? 네. 그걸 또 했어? 찌질하게? 이거는 또 보였어요. 아, 보였어? 네. 아, 보여서 샜구나. 자, 다음 이거. 자, 이거 몰랐던 사람들 외우자, 이제. 자, 0,k 정도지. 외워야 돼. 다음, 구가함수 미분 가능성. 아, 구가함수의 미분 가능성. 넣고, 넣고, 갔다. 미분에서 넣고, 미분에서 넣고, 갔다. 됐지? 됐어. 다음, 뭐 시도했냐면, 그래프 그렸어. 왜? 30번이니까. 그리고 여기 너무 많아. 최대치도 그래프 그리는 문제야. 방정식 그래프 그리는 문제야. 그러니까 자기 그래프 그린 거야. 해서 그래프 그려봤더니만 이런 느낌이야? 되지? 해서 가를 해석했어? 너 그리고 너 그리는 거야. 그냥 H형 그렸지, 이렇게 그렸지. 그래서 여기서 그렸을 때 벌써 각 나와야 돼, 이제. 3차함수의 직작성. 인수정리에 의한 직작성이 바로 보여야 돼. 안 보이면 병이야. 그래서 3차함수 식작성까지 했어. 했는데 그 다음이 뭐야? 최대치에서 그래프 그려가지고 제일 높은 곳과 제일 낮은 곳 찾으래. 보여! 제일 높은 곳, 제일 낮은 곳 보여. 넣고 넣을 거야. 근데 얘가
루트 3이라고 안 보였다는 것은 3차 함수의 성질을 암기를 안 했다는 거야. 암기해. 그래야 보인다고. 이거 안 하면 또 여기서 2분 뺏기는 거야. 이거 미분 하다가. 그래서 구했어. 그래서 넣고 넣고 정리했어. 하나, 둘, 셋. 맞지? 연속성? 어. 미분 가능성? 해. 하니까 식이 3개, 미지수가 4개. 여기서 필요했던 거 뭐야? 다함수의 결정 조건. 3차는 4개가 필요하다. 그러나 미분 계수랑 분수식이 등장했을 때는 한 개까지는 없어도 괜찮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제? 어, 짬뽕 쿵짝쿵짝 해가지고 그냥 구한 거야 여기 방송에서 계속. 맞지? 야, 다 알려준 거야? 아닌가? 다 알려준 거야? 몇 개는 아니에요. 어? 몇 개는 몇 개는 아니지. 네. 몇 개 아니, 뭐 처음 봤어? 야, 여기서 뭐 처음 봤어? 이거 처음 봤나? 야, 이거 네. 이거 보고 없지 않냐? 다 봤잖아 이제. 근데 아니야, 그 루트 루트 3이 1 그것도 알려줬어. 루트 3? 아, 이거 뭔 소리야? 알려줬지. 봐봐, 윤진이 알았잖아. 맞지, 윤진아 본 적 있지? 야, 다른 애들 다 몰라요. 다른 애들은 아, 다른 애들 다 바쁘니까. 저 바보. 봐봐, 한다. 누구냐? 이성공. 바보지. 봐봐, 방금 못하잖아. 어, 내 방금을 못해. 어. 됐지? 아, 한번 방금 보다가 또 아, 또 삐졌다가? 이분 나빠하면 어떡해요. 아, 이제 포기한 성공. 것 같은데. 아, 뭐라고? 무슨 삐졌어? 이런거 아니, 포기한 것 같은데. 진짜 얼굴이 왜 이렇게 초등해 어. 보이지? 자, 아무튼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어, 됐지 그러면? 근데 저거를 어. fx를 잡을 수 있지 않아요? 바로? fx를 잡는다고? fx가 누구야? 그냥 bx, x 플러스 2 해가지고 어 하면 저렇게 짬뽕 안 해주지 않아요? 그래도 어차피 미지수가 두 개 나올 것 같긴 하네. 두 개 나올 거 여기 t가 있으니까. 근데 되게 깔끔해요. 아 진짜? 근데 비슷한 것 같은데요 어차피? 뭐 그런 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해. 근데 두 개가 나와요. 그래. 어. 그래서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되고. 너무 늦었어 이 잡아가지고. 됐지? 아, 우리 윤진이 얘기 들었지? 윤진이 여기서 임수정이 쓰겠대. F 마이너스 T는 X, X 플러스 2 그리고 맨 앞에 A 붙이. 자, 아무튼 똑같아. 자, 고생했고요. 자, 한번 쉬고 가도록 합시다. 몇 분? 14분이요. 어, 약팔 13분, 23분이야. 왜 나왔네? 왜 나와? 우리 원래
준아, 그럼 한글날은 뭐 하냐, 준아? 네? 한글날? 한글날 뭐 하냐고요? 어, 질문 좀 하고 와, 그럼. 생일 전야도 해야 돼서 안 되는데. 전 동생 생일인데, 한글날. 오, 뭐야? 동생 생일이야? 토요일로 생일이잖아. 야, 그게 고3이랑 뭔 상관이야? 아니, 나간다고. 어, 어디 가서 어디 가면? 몰라요. 뭐, 어딜 나가? 저는 몰라요. 엄마 어디 가서. 대회 나간대? 에? 대회 나간대? 아니요. 그럼요, 집을 나간대? 아니. 집을 나간대 전야 질래? 동생도 있어, 근데? 네. 남동생이지? 네. 어, 그럴 것 같아, 이거. 누나의 포스가 느껴져. 어. 사이값 종이에 의해서 그 사이값이 없어. 아,
아니 살까? 어. 그렇지 5천만이 벌지. 선생님 또 우리 아버지가 또 성주시 버리잖아. 아니 갑자기? 어. 어 성주시 버려. 하자. 어. 자 얘들아 그 몇 분부터였지? 202번. 어 202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번. 뭐 다 풀었지 얘들아. 아 근데 야 오늘은 야, 너희 질문 위주로 해야겠다 일단. 너희 질문 위주로. 그럼 질문할 것들 있지 않냐? 야, 그거 위주로 오늘은 개념을 알려줄게. 뭐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고. 야, 빨리 풀 수 있으니까 빨리 질문 빨리 적어봐 빨리. 아, 점은 지금 적어가지고 빨리 알려줘. 자 빨리 자. 모르세요 지금. 채점? 자고 채점 안 해도 뭐 질문할 것도 있잖아. 질문할 건 빨리 적어봐 빨리. 야, 그거 위주로 주워 할게. 질문할 것도 빨리 적어보세요. 그럼 이것만요? 어 일단 그것만요. 야 10월 이후에 혹시 생일자 있냐? 네? 10월 이후에 생일자 있냐 생일? 저요? 우리 생일 언제요? 11월 5일이요. 11월 5일? 저요. 너 갑자기 그날 탄생한 거 아니야 그냥? 너 언제 누구? 12월 30일. 오? 대박. 우와. 대박. 야 그날은 한잔 해야지. 우와. 한잔 해야지. 애들 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어? 아 네 그대로 하고 있어? 어, 한잔 해야지. 준비 없어? 준비. 빨리 차도 이 자식아. 하 이거 얼굴 빨리 차서 없어? 어, 한 문제야? 아, 네. 응, 저 주세요. 오, 야, 잘한다. 어떻게, 지금. 응. 우리나라 글씨로 써라. 아, 숫자는 우리나라 글씨로 써라. 응, 맞다, 우리나라 글씨로 써라. 누구한테 말한 줄 알지? 황태석, 이승우. 어. 내가 못 알아보는 숫자만큼 때린다, 알겠지? 응, 주세요. 뭐야? 너, 자, 202번. 208. 아, 211, 213, 217, 220, 221, 227, 223이 어, 대답 못하고. 자, 이거 지은이. 다음. 232번 누구지 이거? 저요. 어, 유진님. 그리고 211은 어, 혜진이겠지, 어차피. 혜진이. 211. 뭐, 211이 좀 어렵나 보다. 그리고 이거 승호. 승호가 189. 189, 202, 207, 어, 208, 209. 됐고, 그 다음에 수빈이. 수빈이 189, 202, 207, 217, 218, 어, 220, 224, 어, 232, 어, 수빈이. 자, 태덕구, 211, 220, 211, 220. 211, 220, 태석이. 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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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뭐 가르쳐야 되냐면 일단 202번 나 얘기 나왔으니까 202번을 다시 한번 해보자 지금. 202번 야, 202번 202번 자 202번 짜자자자자자 자자자 하자. 무슨 골? 룸골 출발. 문고리 수렴한다. 16개? 2개. 2개. 첫 번째 뭐 해라? 개입하세요. 맞지? 분모 어디로 가? 어, 분자 어디로 가? 어, 0으로 가야 된대.
그래가 실제로 분자가 역으로 가네? 뭐 딱히 쓸 건 없나 봐? 괜찮지? 자, 다음 뭐 있어? 인수분해 후 약분 두 번째 빨리 불러. 두 번째 뭐야? 미분계수의 정의. 세 번째 뭐야? 로피탈의 정의. 자, 조금만 더 공부. 자, 미분계수의 정의 다시 연습.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의 fx 뭐야? f'. 그렇지, f'. 바로 나와야 돼, 맞지? 분모 어디로 가? 분자 어디로 가야 돼? 일곱 글자로? 미분계수의 정의.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빨리 말해? 0. 분자 그게 뭐냐고? 미. 미정계수. 그렇지, 미정계수의? 결정. 그렇지. 어차피 0이니까 붙여도 상관없고. 외우라 그랬어? 자, 너무 중요하잖아. 자, 됐고. 자, 그래서 이거 바로 가는 거고, 한 개만 더 연습.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이거 뭐야? 그렇지, f'요. 너무 당연하다. 다음. 자, 로피탈의 정리 갑시다. 자, 로피탈의 정리 분명 말했어. 모르는 사람들이 틀게 하나 그랬다, 진짜. 인간적으로, 진짜. 로피탈의 정리 뭐야? 말해. 그렇지, 얘 응꼴일 때 알겠지? 얘는 딱 응꼴일 때만 돼. 다른 때 안 돼. 응꼴일 때만 되는 거야. 뭐야? 그렇지. 분모 분자를 미분하더라도 극한값은? 그렇지. 동일하다. 얘랑 얘 극한값 동일하다. 알겠지? 로피탈 정리 맸어. 여기에 0 되는 놈을 제거하기 위해서. 알겠지? 자, 이게 로피탈 정리야. 제발 외우고. 자, 다음 별표. 다음 별표. 자, 미분법. 자, 단원이 이제 미분법이니까 미분법을 씁시다. 공식 몇 개? 몇 개? 두. 여섯 개. 외워 다 미분법. 그거 다 알고 있잖아. 미분법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1번. 상수를 미분하면 몇이게? 0. 0. 다음 두 번째. 다함수를 미분하면 뭐게? n-s. n-s. 그렇지. 세 번째. cfx. 자, 얘 미분하면 뭐게? cf 프라임 x. 자, 네 번째 f 더하기 g. 이거 미분하면 뭐게? f 프라임 불마 g 프라임. 그렇지, 이거 각자 미분하면 된다고. 다섯 번째가 뭐야? 다섯 번째 뭐야? 곱 미분. 맞지? f 곱하기 g 미분하면 뭐야? f 프라임 g 더하기. 그렇지, 맞지? 오케이. 여섯 번째가 뭐야? 그렇지. 외우라 그랬어. 합성함수의 미분. 다 쓰는 거 아니야. 모르는 것만 쓰면 돼. 알겠지? 합성함수 미분도 다 따먹었겠지? 그래서 나온 김에 합성함수 미분법 다시 한번 공부. 자, 합성함수 미분. 자, 시작. y는 f, gx. 자,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y 프라임은 뭐야? 그리고 그렇지. 겉미분과 속미분 맞지? 자, 빨리 연습해. 자, 연습 시작. 첫 번째 y는 f x의 세제곱. 자, 얘 미분하자. 얘 미분하면 뭐야? 그렇지, 3fx 제곱에. 그렇지, f'x 속미분. 나이스. 겉미분과 속미분 되지? 빨리 따라와. 자, 두 번째 가자. 두 번째 y는 f mx 플러스 n 미분해 몇이야? m f' mx 플러스 n 속미분과 겉미분. 괜찮지? 맨날 하던 거지. 맨날 하던 거야. 다시 세 번째 이번에는 y는 2x 플러스 1의 5제곱 미분해 5에 1에 4승 또 속미분 2. 되지? 빨리 익숙해져 빨리. 자, 됐어. 별표 4개 됐지?
자, 이제 F 프라임도 미분하자. 로피탈 정리했습니다. 자, 로피탈 정리 시작. 자, 로피탈 쓰면은 분모 미분한 몇이야? 분모 미분한 몇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됐지? 자, 분자 미분하자. 무슨 함수? 합성 함수. 자, 겉미분 먼저 불러. EFX. 속미분은? 그렇지, F'X. 얘 미분하면? 그렇지, 얘가 10입니다. 되지? 집어넣어. EF1, M'1, 마이너스. EF'1은? 시. F1이 0이니까 날라가고. 괜찮지? 왜 마이너스 5가 나오지? 여기 계산 잘못했나? 아, 여기 마이너스가 있구나. 1랑 B라나 그래. 아, 됐어. 됐지? 그래서 얘가 봅니다. 됐지? 자, 정석할까 말까? 아, 이게 귀찮아. 어차피 너 정석하면 안 열 거잖아. 뭘 해요? 정석. 교과 가자고. 교과 메인풀이잖아. 자, 빨리 별표 정리해, 빨리. 분명 말했어, 제발 별표 외워. 문제 풀면서 외워야 돼, 알겠지? 필요한 것만 써, 필요한 것만. 선생님 많은 거 바라지도 않아, 채서가. 한 개만 적어줘, 제발. 한 개만 적어줘. 아, 이 새끼 날씨 셔플 적고 있네. 아우, 진짜. 세상에, 드디어 빨간 펜이 드디어 등장하셨습니다. 송야. 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그냥 이름 불러본 거야.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적었니? 스피니치 세상에 황태성이랑 이승우의 뒤에 가려져가지고 몰래 안 쓰는 것 봐. 안 써도 되고 하던데. 아, 다 외웠어. 안 써도 돼. 외웠죠, 당연히. 그거 안 써도 돼. 자, 다음 갑니다. 자, 201번 연습합시다. 201번. 201번 다 풀었네. 안 할게요, 그냥. 다음 거 외울 거냐면 언냐 또? 189. 뭐라고? 189? 189. 아, 맞다. 그 앞에 있는 거 펴야 되지. 야, 앞에 있는 것도 좀 차분차분 해볼게. 나 187번 해봐. 나 187번. 빨리 해봐. 해도 다시 해봐, 빨리. 알지? 이거 어떻게 구해? 누구 가려? X가 그렇지. 하고 넣으면 되지? 그거 원한 거였어. F'1은 누구 가려? X가 그렇지. 하고 넣으면 되지? 그걸 원한 거야. 할 줄 알면은. 봐봐, 네. 오늘 나왔었다, 분명히. 30번에 나왔었어. 까먹었지, 벌써. 나왔어. 기억하라고. 다음 거 가겠습니다. 189번은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지. 189번을 그래서 189번 선생님 딱히 알려줄 게 없는데 그냥 녹아다 열심히 뛰면 되는데. 자, 해보자 한번. 얘들아, 얘들아, 선생님 여기까지 읽으면 평균 변환식을 쓰고 싶네. 난 평균 변환식 쓰자.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맞지? 그리고 f, n 플러스 1 마이너스 fn, 이게 평균 변환율이네. 이게 몇이래? n 플러스 1. 이거 1이니까 60. 그럼 이거 구하면 되네. 맞지? 다음. 자, 뭐 구하래? 여기서 평균 변화를 구하래. 자, F 100 빼기 F 1. 자, 100 빼기 1 이거 구하는 거니까. 보이지? 말해. 이거 세 글자로 뭐라 그래? 세 글자로 뭐라 그래, 이거? 많이 봤잖아? 뭐야? 뭐야? 빨리 말해! 죽자! 제발 부탁해. 제발 부탁 좀 해. 아무튼, 제발, 소고형이잖아. 뭘 까먹? 소고형이잖아. 이거
그거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 네네.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어디까지 넣어? 99까지 넣어서 다 더하면 되잖아. 이게 뭐야, 이게? 해. 1은 뭐야? F. 2 빼기? F? 1은? 2. 얘는? F3 빼기 F? 2는? 3. 다 더하면 되는 거지. 그치? 아, 이거 다 아는데? 어, 이거 안다고? 이거 53인가 57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 몰라, 나도. 자, 아무튼 이거 해서 다 더하면 되겠네, 이제. 다 더하면, 없어지고, 없어지고, 없어져서, F100 빼기 F1은, 이거 다 더하면 생기겠다. 괜찮지? 하자, 바로 50 가자. 분차 주범은 누구야? 51. 51이 몇 개 있어? 99개인가? 51이 99개. 맞지? 99 나누면 되겠다. 그럼 몇이야? 50. 아, 50이 되겠지. 됐어, 수빈아? 응. 넘어갈게. 자, 다음 건은 몇 번이냐면, 야, 189번 했고, 190이랑 191은 질문이 없냐? 부족성 너희 다 알고 있는 거라 믿는다. 190, 191번 부족성 알고 있다고 믿을게. 모르면 뒤지고 말 줄 알아, 진짜. 알겠지? 부족성이 뭐예요? 부족성이 아니, 그 문제를 못 푼다는 게 아니라 부족성이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그 좀. 아, 190, 191번? 아, 그 좀 이따 하겠군요. 아, 모르진 않아요, 그냥. 아, 진짜? 문제는 모르겠지만, 본능성이라고 하니까 뭔가. 아니야, 좀 이따 할게, 그래서. 자, 일단 192번 가겠습니다, 192번. 자, 192번. 야, 이거 뭐냐, 이거? 귀신 뭐냐? 귀신 뭐냐? F'2. F'2가 되는 거지? 정리해보자. 자. 미분계수. 야, 미분계수 여섯 글자로 뭐라고 하냐? 야, 미분계수 여섯 글자로 뭐라고 해? 접선의 기울기. 그렇지. 얘 접선의 기울기다. 그래프에서는. 알겠지? 야, 식으로는 얘 뭐니? 미분계수? F'? A라고 하는 거지? 자, 얘 식 불러라. 미분계수 정의 몇 개 있냐? 두 개. 두 개. 불러라.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A. 불러. X-A. A, X-A. F? A. 됐지? 이거 미분계수야, 맞지? 자, 미분계수라는 거고. 말해라. 얘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러냐? 평균 변화율. 저번 시간에 하지 않았어, 이거? 했어요. 맞지?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는 뭐다? 평균 변화율에? 극한값. 평균 변화율을 극한을 보내면 접선이 길게 될 것이다. 맞지? 자, 두 번째.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 뭐가 필요해? 정점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다? 움직이는 점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이런 걸 만족해야만 얘를 우리가 미분계수를 한다. 알겠어? 자, 자, X가 어디로 간대? 그치, A로 가지 얘가? 동점이 여기로 간대. 그래서 A에서 접선의 기울기야. 자, 이런 거에 속지 말고 어느 점을 향해 가는지를 너희들이 체크해야 돼. 어느 점점을 향해 달려가는 거야. 체크하도록 하고. 자, 두 번째 정의식 뭐였어? 불러. 리미트. 맞지? 자, 얘도 뭐야? 다섯 글자로. 평균 변화율. 이거의 줄임말인 거야. 됐지? 자, 가자. 무슨 점? 정점. 무슨 점? 동점. 확인해. H 어디로 간대? 0으로 간대. 그래서 F'0이 아니야. 이 새끼가 어디로 가는지 봐야 돼. H가 0으로 가니까 얘는 어디로 가? 그렇지. 그래서 A에서 미분계수. 알겠지? 계속 체크할 거. 자, 다음 걸 얘기하자. 줄게. 줄게. 자, 얘가 미분계수가 되려면은 모양을 맞춰야 된대. 여기 있는 H랑 여기 있는 모양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돼. 됐지?
이거 같아야만 우리가 미분계산을 하겠대. 여기랑 여기가 같아야 된대. 그리고 여기랑 여기가 같아야 된대. 그래야만 미분계산을 부르겠대. 되겠지? 아, 그래서 뭐 저런 거. 아, 여기랑 여기랑 맞췄으니까 0을 대입해봐. 그럼 너가 2로 갑니다. 2. 아,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구나. 너 F'2구나가 되는 거야. 되지? 어, 다음 거 얘기하자 그러면. 봐봐. 예, 됐고. 이게 됐어. 됐어. 한번 별표 치고. 자, 이건 얘기 아직 안 한 것 같아. 알차시계 정리. 자, 알차시계 정리 갑시다. 자, 언제나 기억해라. 전제 조건이 있다. 미분 가능해야 된다. 알겠지? 자,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봐봐라. 리미트 H가 0으로 간답니다. 0으로 갔는데. 자, 여기에 F 2 플러스 3H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플러스 아니야 2야 2 플러스 아니야 마이너스 2H야 뭐 됐어 맞지? 자 간다. 자, 생긴 거는 미분계수의 정의처럼 생겼어. 맞지? 근데 이거 미분계수라고 하면 안 돼. 야, 미분계수는 무슨 점 필요하다고 그랬어? 정점이 필요해. 근데 얘도 움직여. 얘도? 움직여. 맞지? 그래서 미분계수라 부르면 안 돼. 근데 될 때가 있어. 빨리 외워. 미분 가능하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있으면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야. 이거. 자, 갈게. 봐봐. 두 개를 뭐 한 거? 뺀 거. 그렇지. 알맹이끼리 뺀 게 어디에 있으면? 분모에 존재하면 미분계수다. 자, 알맹이끼리 빼봐. OH. OH. 맞지? 자, 여기서 이거 빼는 거야. OH야, 맞지? OH. 그러면은, 분모에 OH가 있으면, 알겠지? 이렇게. 됐지? 그럼 얘가 이제 미분계수라고. 알겠지? 자, 어디 라인이 달려가는지 확인해. 이게 어디가? 2. 2. 얘도 어디가? 2.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서의 미분계수야? 그렇지. 그래서 5 곱하기 F 프라임 2. 자, 이게 알차시계 정리야. 알겠지? 너희 다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어? 네. 다 이렇게 계산했을 거야. 그래가지고 196번 가자. 풀어봐. 30초. 196번 시작. 구했냐? 다 구했나봐. 시작. 자, 가자. 알맹이끼리 뺀 게 몇 H야? 7H 맞지? 야, 그럼 3 좀 앞으로 빼놓자. 일단 3분의 1 쓰고 이렇게. 몇 H가 필요하다고? 그럼 7 여기 붙이고 7 여기 붙여서 동점 만들면 되겠다. 되지? 야, 그럼 얘는 뭐야 이제? 3분의 7에 그렇지. F'4가 됐나봐. 정답은? 7 되겠지? 뭐 여기까지는 뭐 그냥 가볍게 푸는 문제인 것 같아. 자, 되겠고. 또 이제 질문이 205번 있나? 205번 없네. 207번 있나? 자, 207번 가겠습니다. 아, 207번 방금 했지? 아, 안 했구나. 자, 207번 하자 얘들아. 자, 207번 2분. 207번의 2분. 207번의 2분.
하냐? 수업하냐? 그래. 수업하냐? 콧구멍 한쪽 막아. 아이고 허리야 존나 즐겁고 자 렛츠고 자 일단 빨리 형광펜 자 주시자 식으로 바꿔라 식으로 바꿔라 그 S는 아 F-S 아 자 Y축대 신형태를 무슨 함수를 한다고 우함수를 한다고 우함수의 정의식이 저거지 X1대 함수값과 마이너스 X1대 함수값이 서로 어떻다? 같다 그렇지 여기 X는 0 여기 X1대 함수값과 여기 마이너스 X1대 함수값이 무조건 같은 식 우함수 자 한마디로 저거 나오자마자 당연히 저렇게 써야 된다 이거 당연히 써야 된다 자 가자 무슨 꼴이야? 자 음꼴 계산하래요 방법 몇 가지? 인수분해요? 약분 근데 저거 인수분해 돼야 돼 이게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 그럼 뭐랑 뭐 해야 돼? 로피탈의 정리랑? 미분계수의 정의를 써야지 자 제일 만만한 게 로피탈의 정리니까 로피탈 출발 시작 자 분모 미분해랑 x 프라임 x 어. 자, 얘 마이너스 2고 자, 분자 미분 시작한다 겉미분 프라임 어. 속미분 그렇지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이제 넣으면 되네 그냥 넣어 f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얘는 f 프라임 4 곱하기 마이너스 끝났네 됐지? 자, 넣자. F 프라임 4가 얘 몇이래? 마이너스 3. 얘만 구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거 있잖아, 이거. 미분해. 미분한다, 이식. 자, 이식 미분한 뭐야? F 프라임 마이너스 그래, 이거잖아. 얘 구하고 싶으면 X에 뭐 넣어? 이 대입하면 되지 대입해 풀러 F 프라임 2는 마이너스 F 프라임 마이너스 자 F 프라임 2가 몇이래? 2래 그럼 넌 몇이야?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 되면 되지 되지 정말 잘 알겠냐? 네, 수빈도. 야, 근데 빨리 봐봐. 봐봐. 야, 이거 별표 체크해 빨리 두 개 체크하고 하나만 더 배워봐. 야, 이거 당연히 마이너스 2야, 아니다. 당연히 마이너스 2지. 네. 간다. 꼭 까먹지 말고 알겠지. 기울기 좀만 더 살펴보자. 간다, 기울기. 자, 1번. 자, 이렇게 생겼고. 여기 생겼어. 자, Y축 대칭이야. 자, Y축 대칭이야. Y축 대칭이야. 자, 얘 기울기가 M이래. Y축 대칭하면 얘 기울기 뭐게? 마이너스. 기울기 마이너스. 그렇지. 그냥 대칭시키면 돼. 알겠지? 대칭시키면. Y축 대칭시키면 이게 나온다. 외워, 이 정도는. 또 뭐 있었어, 두 번째는? 뭐 있었어? y는 x 대칭한 거 야 상식으로 알고 있어 상식으로 봐봐 야 y는 mx야 y는 mx야
얘를 대칭시킨. 얘 대칭시킨 놈, 이놈. 얘. 아, 이거, 이거, 이거. 얘 교육이 뭐야? 교육이 뭐야? m분의 1x. y 대칭했으면 교육이 곱이 1이어야 돼. 상식이야. 쟤 수빈아 자는 거 아니지? 이거 머리가 아파? 아 교정 치과여가지고. 아, 머리가 그냥 머리가 나빠서 머리가 아픈 거 아니야? 그것도 약간. 어. 귀에 클 걸? 그거는 어지러워요. 어 어떻게 그럼? 약 좀 먹을래? 소통제 있어요? 두통약 같은 거 먹으면 그 진통제 먹으면 되잖아. 빨리 빨치도 먹고 빨리. 야, 야, 대체. 야, 그럼 생각해봐. 생각해봐. 야, 얘 무슨 함수라고 그랬어, 얘? 무함수. 무함수라고 그랬지? 야, 그럼 봐봐. 무함수니까 이런 느낌이야, 얘. 무함수니까 대충 이런 느낌이라고, 이렇게. 이런 느낌인데, 여기 2에서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여기 미분계수랑, 여기에 미분계수는 어떻게 써? 그렇지, 여기 미분계수는 서로 부호가 다르겠지. 맞지? 아, 그래서, 어? 저 f 프라임 2가 2야? 그럼 얘는 당연히 부호가 다른 거니까 마이너스 2겠지? 하면 되는 거야. 어, 맞지? 다시. 이렇게 y 주대칭하면 기울기의 부호가 바뀐다? 너 기울기가 2야? 그럼 너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겠지. 상식이야, 맞지? 굳이 이런 식 필요 없다고. 엄밀히 해본 거야. 자, 그래서, 자, 별표 3개. 우리 말했어. 필요한 것만 적어. 맞지? 몰랐던 것만 적고. 그래서 207번은 끝났으니까. 자, 208번 똑같은 문제거든, 완전히. 잘 해봐. 208번 똑같아. 야, 로피탈님 잘 써봐. 정석을 한번 풀어볼까? 순수한데? 응? 아니, 안 심심해. 아, 알았어. 안 심심하구나. 너무 안 심심하고. 수빈이 원래가 조금만 하나 기다려보자. 자, 그 다음은 뭐냐면 몇 번이야 이제? 211번? 그 210번 아무도 질문 안 하지. 210번 어려운데. 어, 210번이 왜 안 적혀있지? 야, 210번 풀자. 너희를 믿을 수 없다. 어, 기본적으로 너희에 대한 신뢰가 거의 신뢰도가 0이거든. 자, 210번을 풀어보겠습니다. 210번 진짜 중요한 문제야, 이거. 210번 푸세요. 답은 뭔데? 아? 답은 뭔데? 210번? 3번. 1호. 풀셨지? 왜 기니티인데 왜 5번이 아니야? 그 209번 정답이 뭐야? 네? 209번이요? 응. 그것도 5번이야? 아니요. 그 2번이었어요. 빨리 해봐. 210번 존나 중요해. 어, 내가 이거 제대로 풀 리가 없는데. 아, 너희 너무 아들이 아니냐? 줄게요. 210번. 자, 갑니다. 자, 일단 이거 구하는 건 쉬우니까 안 합니다, 기억이에는. 자, 디귿이 핵심이고, 디귿에서 빨리 별표 치자. 자, 미분 가능성. 풀겠습니다, 미분 가능성. 어, 너무 중요한 주제다. 이거, 이 단원 공부하는데, 이거를 안 하고 갈 순 없다. 자, 출발. XA에
미분 가능. 자, 여러분 너무 단골 주제다. 오케이. 자, 예를 푸는 방법은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릴 준비를 언제든지 해라. 그래프에서 의미가 뭐냐? 미분 가능. 에스모스. 그렇지, 에스모스야. 너 유학이 모르는 거 아니야? 너 스무스밖에 몰라. 아, 이걸로도 아는 게 어디예요? 그렇긴 한데. 왜 다 대답도 안 하고. 어, 그렇지. 저도 빠져가지고 몰랐지. 저. 근데 왜 하고 내오냐? 봐봐, 이거도 대답 안 하잖아. 맞지, 그냥 평생 말 망하려고. 응. 아, 대답 안 하려고 하고 노는 거야? 반항하려고 하고 노는 거네. 다른 곳에서 내 반항을 하는 거네. 알겠어. 가자. 자, 그러면 이제 뭐로 풀어야 돼? 자, 간다. 식으로 푼다. 야, 식으로서의 미분 가능의 의미가 뭐니? 자매는 개수가 없어. 개수는 개수가. 어. 비슷했어, 비슷했어. 그렇지. 자, 간다. 이게 존재하면 돼, 알겠지? 자, 이 값이 존재하면 미분 가능하다고 해. 빨리 외워. 얘가 존재하면 돼, 그냥. 근데 봐봐. 얘 미분 개수의 정의가 되겠지? 자, 시작하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에 이 FX-FA인데 얘가 존재해야 돼. 즉, 이 극한값이 뭐 해야 돼? 수렴해야 돼. 됐지? 얘 존재하면 된다고. 근데 제가 좀 굴려 봐봐. 극한이잖아. 극한값은 몇 번 푼다? 두 번. 연속은 몇 번 푼다? 세 번. 세 번. 그렇지. 야, 이거 두 번 푸는 거야. 얘가 존재하려면 두 번 푸는 거라고. 뭐라고 뭐? 좌극한이라. 우극한. 그렇지. 근데 얘 좌극한을, 얘 좌극한을 특별히 뭐라 부른다고? 자미분 계수라 부른다. 근데 그거 공식 명칭이 아니야. 다 그렇게 불러본대. 알겠지? 영도생은 그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지? 원래는 진짜 정식 명칭은 이 미분 계수의 좌극한 값이야. 처음 알았지? 나도 처음 알았어? 자, 간다. 그래서 여기 자미분 계수를 계산하는 거야. 이 자미분 계수는 당연히 이걸 계산하면 돼. A보다 조금 작을 때 접근하는 거 계산하면 돼. 됐지? 자, 역시 마찬가지로 뭐? 무슨 계수? 우미분. 그렇지, 우미분 계수를 계산하면 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약속했어,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그냥, 아, 리미트 쓰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쓰기로? F 맞지? 근데 이거 미분 계수니까 프라임 붙일게. 그래서 A-라고 그냥 쓸 거야. 자미분 계수. 알겠지? 자, 얘 극한값, 얘 좌극한값을 이렇게 쓸 거야. 다음 얘도 F 프라임? 그렇지, 이렇게 쓸 거야. 그래서 얘를 계산해서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해서 같으면 미분 가능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다시 말할게. 식으로서는 우리가 이렇게 풀어, 이렇게. 얘가 존재해야 돼. 자미분 계수랑 우미분 계수가 존재해야 돼. 근데 있잖아, 아, 이거 이게 우리가 수능 볼 때는 쓰지 않는다 이걸. 알겠지? 이거 왜 안 써?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안 써. 왜? 봐봐. 얘를 두 번 계산해야 된다니까, 분수를. 나 분수 한 번 계산하는 것도 오래 걸리잖아. 그럼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분수로 미분 가능성을 계산하지 않는다고. 물론 너희가 그런 애들 없을 거야. 이거 분수로 계산한 사람 있니? 없지? 할 줄도 몰라. 어, 맞지? 할 줄도 몰라. 맞아. 당연해. 맞지? 너 그거 하지 말라고. 물론 할 줄도 모르겠지만. 필요 없어? 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계산해? 자, 이게 정석이야, 알겠지? 정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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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석은 수능이니까. 수능에서 정석 안 나오니까. 그럼 뭐로 풀어? 뭐로 풀어? 외워? 야매로. 외워? 이거 야매인데, 야매인데 다 쓰는 야매야. 로피탈의 정리보다 더 많이 쓰는 야매인 거야. 그러니까 모든 고수들은 다 이렇게 풀어. 그리고 바보들도 이렇게 풀어. 그러니까 어중간 애도 이렇게 풀어. 다 이렇게 풀어, 알겠지? 형도 이렇게 푸는 거야. 간다. 도함수의 극한 값으로 푼다. 극한 값은 몇 번 풀어? 두 번 푸는 거야, 알겠지? 봐봐. 야, 봐봐. 결국에 얘랑 같은 데거든? 얘 원래 분수로 계산해야 된다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얘를 그냥 어떻게 구하겠다고? 첫 번째, 알겠지? 첫 번째,
미분의 fx를 미분하는 거야. 이걸 구해. 자, f'x를 구해. f'x를 구해. 미분할 줄 알 거 아니야. 아니 그거 감추는 거겠지. 눈치가 없어. 아 진짜 존나 없네 진짜. 잠깐. 내가 설마 첫 번째랑 두 번째를 구분 못해가지고 있겠을까? 아니 그건 아니지. 말로는 첫 번째라고 하지만. 아 말로는 첫 번째? 손으로는 세컨드. 말이 그런 거지. 야 언제부터 너희들 사람을 그렇게 잘 믿고 살았냐? 어 되게 웃긴 애들이 진짜. 선생님과 남매. 아 내 말이 아닙니까? 아 근데 아, 아니, 오늘 미쳤어. 근데 선생님은 수학으로 거짓말 안 해? 수학 빼고 다 거짓말인데? 그 너희들한테 맞지? 야 어떻게 야 수학은 어떻게 사기쳐? 안 되면 사기 안 쳐 알겠지? 진짜 그거 야 수학은 절대 사기 안 쳐. 그러니까 그거 믿어도 돼 알겠지? 그런 거 절대 믿지 않아. 아. 예를 들어 선생님 뭐 아이돌이었다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어느 뭐 뭐 초콜릿 복근이 있다 막 그런 것들은 아, 그... 조금 미루긴 하네. 아 얘를 구해. 그리고 자 계산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어 내가 이거 저번 시간에 쓰다가 내가 실수로 이걸 쓴 거야 이렇게 3TH로 쓴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이 자꾸 뭐라 하는 거야. 선생님 불편하다고 빨리 방구래. 그래서 캘리포니아 출신이라고 사기쳤는데 들켰어 한국인. 어, 아. 아니 한국인 아니라는 쌤. 아 맞다. 아 들킬 게 없잖아요. 아 그러네. 원래 캘리포니아 사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우리 왜 그래 갑자기. 왜 내 편 들어줘 부담되게. 그 사람이 고향이 여러 개잖아요. 오 그렇지. 그냥 수원 토박인데 부산 사나이 출신이잖아요. 그렇지 부산 사나이 출신이지 그렇지. 어 자 빨리 빨리 하자. 자 해서 자 세 번째는 얘 극한값 구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자 봐봐. x방 a 플러스에 이거 계산해. 알겠지? 자 이거 계산하는 거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극한값을. 자 다음 이거 계산하는 거야. a 마이너스 얘를 계산해. 해가지고 같으면 된다고. 미분 가능하다고. 알겠지? 다시 말해 빨리 외워. 미분 가능은 뭐로 푼다? 도함수의 극한값. 그러니까 얘 미분 하라고. 너희 좋아하잖아 미분하는 거. 할 줄 아는 게 미분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미분 해가지고 그냥 너 알겠지? 됐어. 봐봐. 자 근데 봐봐. 얘 단점이 있어. 얘 단점이 있어가지고 여기 비우는 거야. 알겠지? 봐봐. 얘를 쓸 거면 연속성을 반드시 조사해야 돼. 연속도 풀어야 돼. 연속은 몇 번 푼다? 세 번. 세 번. 총 다섯 번 풀어야 돼. 연속 세 번에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다 다섯 번 풀어야 돼. 원래 미분 가능은 그렇게 푸는 거야. 맞지? 다시. 연속성 조사하는 거야. 연속성 조사한다. 이거는 세 번 푼다. 좌우역 이렇게 풀 거야. 근데 그럴 거면 저거 두 번 풀면 되잖아. 그거 존나 어려워. 봐봐 너 못하잖아. 아, 어, 맞지? 못해 이거. 야, 선생님도 하기 싫어 이거. 이게 훨씬 빨라. 다섯 번 푸는 거잖아 이거 지금. 자 분명 설명했다. 다시 미분 가능은 어떻게 푼다? 도함수의 극한값. 도함수의 극한값. 자 이제 풀겠습니다. 자 끌어서 주는다 이건. 아, 자. 자 얘 갈게. 자 얘 어떻게 푸냐면 미분 해야지. 좋아하잖아 미분. 자 미분한다. 미분해봐. 어. F 프라임 X. 그리고 더하기. 어 F X. 땡. 저 속미분 겸미분 해야지 합성함수니까.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붙여야 돼. 속미분 겸미분 합성함수. 그래서 마이너스 F 프라임. 어 자 이렇게까지 오는 거야. 됐지? 자 도함수 구했어. 자 도함수 구했어. 그 뭐 해야지? 극한값이야. 숫자 느낌만 해봐. 뒤지게 바꿀 줄 알아 진짜. 극한값 숫자 넣어 안 넣어? 안 넣지. 극한값이라고 했다. 자 극한값 몇 번 푼다고? 두 번 푼다. 어디서? 어디서? 0에서 간다. 0 플러스랑 0 마이너스를 푸는 거다. 알겠지?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니들이 이렇게 풀어가지고 맞췄다고 이걸? 아니, 아니 그래프로, 그래프로 풀면 안 돼요? 아 그래프로 풀었구나. 아 그건 인정. 얘 구하고 얘 구해서? 네. 어 그건 인정. 오 그게 두 번째 풀인데 어떻게 알았지? 아니, 어. 일단 모른다는 걸 깔고. 어 그렇지. 어 사람이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 그렇지?
기대값이라고 들어봤지? EX. 아. 어, 맞아. 여기다가 너희를 넣으면 돼. 여기 너희를 넣으면 돼. 어쨌든 값이 나와. 근데 되게 작아. 그렇지? 어. 자, 가자. 자, F 프라임 0 플러스 봐봐. 얘는 뭐냐면, 쓸게. F 프라임 0 플러스. 0보다 클 때의 미분계세요. 봐봐. 0보다 클 때가 언제야? 이때의 미분계수라고. 이거의 미분계수라고. 야, 이거 기울기 몇이야? 예. 에? 아, 나. 아, 깜짝이야. 기대가 더 떨어졌어. 어. 맞지? 와, 이제서 몇이냐면 마이너스 1이야. 거의 1이라고. 방금 전까지는 몇이었다는 거지? 0. 어떻게 알았지? 어, 계속 되게 잘한다. 어. 됐지? 자, 선생님 너희 편이야. 뭐? 자, 가자. 이거 하자. 이거 0 플러스 집어넣으면. 합성함수의 극한? 분명 푸는 거 알려줬지? 네. 마법의 숫자를 쓰자. 0.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0.1이니까 0의 자극한이야? 0의 자극한 몇이야? 0. 0이야, 그렇지. 이건 0이야. 됐지? 암, 마이너스. 자, 얘 0의 우극한. 0의 우극한 몇이야? 네. 아, 예. 됐고. 어? 자, 얘는? 방금 했으니까 마이너스 0.1이니까 0의 좌미분계수야. 0의 좌미분계수 가자. 0의 좌미분계수 이거지. 이거 기울기 몇이야? 네. 1. 그렇지. 몇이야? 마이너스? 네. 야, 이렇게 풀어야 돼. 알겠지? 어, 이렇게 푼다고. 도화함수 극한값으로 푼다고. 다시 얘도 하자 그러면. 얘. 자, 얘는 0의 좌미분계수는 몇이야? 네. 1. 그렇지. 방금 했으니까. 자, 얘는 이제 0이 우극한이겠지? 0이 우극한? 0이 우극한 몇이야? 어, 1. 됐어, 이렇게. 빼기. 0이 자극한은? 빨리 0이 자극한. 0, 0, 0. 맞지? 얘는? 0이 우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몇이야? 마이너스. 어. 해서? 이게 몇이야? 아, 1이야. 같아, 달라? 달라. 달라. 이렇게 푸는 거야. 미분 가능성. 여기서 해서 달라, 달라, 달라. 따라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틀린 거야. 될까? 자, 이렇게 해야 돼. 나 분명 알려줬어. 외워, 빨리 외워야 돼. 이거 진짜 중요해. 미분 가능성 나오니까. 자, 자, 이렇게 풀면 될 것이고. 자, 이제 봐봐. 기억해, 봐봐. 봐봐. 인진이가 어떻게 풀었냐고 그랬냐면은 그래프로 그렸대. 맞아. 괜찮은 선택이야. 왜? 봐봐. 미분 가능성을 푸는 방법이 그래프가 있고 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잘 들어. 저거 생각보다 그릴만한 함수사예요. 얘 진짜 그릴만한 놈이야. 봐봐. fx를 식을 만들 수가 있다고. 왜? 다 1차함수잖아. 식 만들라는 거야, 너희한테. 자, 봐봐. fx 식 만들 거야. 봐봐. 식 만든다. x가 이 마이너스 1, 0, 1을 기점으로 다 바뀌어.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가 있고, x가 마이너스 1 때가 있고, x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있고, x가 0까지가 있어. 그리고 또 x가 0부터 1까지가 있고 x는 1대가 있고 x는 1보다 클 때가 이렇게 다 있다고. 사실은 필요한 건 누구야? 0에서만 미분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얘랑 얘랑 얘만 사실 구하면 돼. 됐지? 자, 한다. 자, 얘 출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그렇지. 이게 구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 봐야 돼. 만들어 봐야 다른 문제도 응용이 되는 거야. 자, x를 봐봐. x는 0인데 몇이야? 0. 0이야. 얘는? 마이너스 되지? 자,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나머지는 관심이 없다. 자, f-x도 구할 거야.
F-X 구할 거라고? 어떻게 구해? X 자리에 봐라, 뭐 넣어? 그렇지, 마이너스 X 넣으면 된다고, 그냥. 예! X 자리에 마이너스 X 능동이라고? 넣어, 그러면. 다 넣어. 된다? 여기 마이너스 X 넣었어. 자, 출발. 넣어. 마이너스 X 넣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여기 넣어. 여기 마이너스 X 넣어. 마이너스 X 넣고, 여기 마이너스 다 넣는 거야, 이렇게. 자, 마이너스 X 여기 집어 넣으면, 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그렇지, 0부터 1까지야. 그래서, 얘 0부터 1까지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 마이너스 X, 얘 X 몇일 때야? 0일 때야, 그렇지, 0일 때야. 되지? 다음, 얘는? X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그럼 얘는 여전히 0이고, 얘는? 그렇지, 된다. 돼! 이제 두 개 뭐 하면 돼? 그렇지, 곱하는 거야. 만들어 봐야 돼. 선생님,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다른 문제에서 보인다니까? 사실 다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수능 기출이 제일 중요해. 너희가 지금 수능 기출도 제대로 못 풀잖아. 맞지? 다 알아야 돼. 별부터 외우고 풀라고. 어차피 나올 거 정해져 있잖아. 자, 하자. 그 중에 곱하자. 자, 그러면 이거 먼저 곱하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먼저 하고 x가 0일 때 하고 x가 0부터 1까지 한번 해보자. 자, 0일 때는 곱하면 되잖아. 0. 0이야. 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마이너스 1보다 큰 때 이거랑 이거 해서 x 플러스 여기까지. 되지? 다음 얘는 x 플러스 얘랑 누구야? 얘야? 오, x 마이너스 1. 자, 얘랑 곱한 거야. 됐지?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얘를 미분 가능성 조사 아래 연속을 먼저 풀겠습니다. 연속을 풀어. 자, 연속은 여기 0 넣고, 여기 0 넣고, 여기 0 넣는 게 연속성. 다 어때? 다 0. 다 0이라서 같아. 그럼 뭐만 조사하면 돼? 미분 가능성. 자, 이제 미분 할 거야. 미분 한다. 자, 미분. 되지? 불러, 얘 미분 하면 되지? EX 플러스 1. 되지? 얘 미분 하면 되지? EX 마이너스. 되지? 자, 그럼 끝났네. 자, 여기 0놈이 몇이야? 여기 0놈이 몇이야? 틀렸네. 여기 0 넣은 게 좌미분계수. 이 0분 작을 때니까 좌미분계수. 여기 0 넣는 건 무미분계수. 똑같네, 결과. 그러니까, 자, 이렇게 쓸까.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배웠냐면, 도함수의 극한값을 이용해서 미분 가능성을 푸는 문제를 배웠어. 선생님이 또 너희 믿을 수 없잖냐? 자, 해봐. 쉴까요? 아니, 지금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진짜. 대학교가 쉬기 좋은 곳으로 다닐 수가 있어. 자. 산림 격하는 곳으로요? 그렇지, 그렇지. 공기 좋고, 맞지? 멧돼지랑 같이 뛰어다니고. 해봐. 102번. 다 필요 없고, 디귿만 풀어, 디귿. 자, 연속성 먼저 풀고. 자, 연속성 먼저 풀고. 그 다음 미분 가서 빨리 풀어봐.
커서 성우야? 그렇겠죠. 어, 빨리 확인해봐. 똑같나? 똑같아? 그래, 드디어 미분 가능성을. 드디어 이제 수능 50일 남기고 마스터했더라. 칭찬이야? 계속 했냐? 하고 있냐? 했어, 민준아? 한 번. 응. 비교해봐, 비교해봐. 네. 똑같아? 민준아 했냐? 하고 있어? 민준아 하고 있냐? 응. 앞에 해놨으니까 비교해봐. 빨리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지금 안 되는 거 없어? 했어? 자, 그래가지고 뭐 했냐면, 도함수의 극한값을 냈습니다. 210번. 아, 시간이 없어. 나 어디 25분 남았어. 쉬고 싶냐, 혹시? 너무 많아. 예. 제일. 눈치 존나 없어. 아, 잠깐만 시작을 해. 나 10분인데 오죠? 어, 29분에 시작, 29분까지 시작. 어, 잠깐 존나 많은데? 아, 이 30분 괜히 했다.
넘어왔는데 또 감각을 해고요. 찍혔겠다. 자, 보암수의 극한각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몇 번이지? 220번이시군요. 211번 먼저 해야겠네, 211번. 자, 211번 먼저 갑시다. 자, 211번은 너가 봤을 거라 믿고 그냥 할게. 야, 기억은 너무 쉽지? 자, 이거는 구간함수의 미분 가능성 하면 돼, 이제. 써보자, 기억. 구간함수의 미분 가능성. 구간함수의 미분 가능성. 자, F는 G라고 돼 있고, X가 A보다 작아도 돼 있고, H가 X가 A 이상일 때는 이거다. 뭐 30번에서 나왔었어, 또. 미분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연속. GA는? OK, HA. 또 이제? G'A는? G'A는? 그렇지, H'A. 자, 이게 사실은 도화함수의 극한값 쓴 거야, 이거. 야, 너희도 모르게 그냥 도화함수의 극한값을 풀고 있던 거야. 원래 분수로 풀어야 된다고. 와, 나도 모르게. 그렇지. 나도 모르게 잘 풀어버렸다. 와. 그러네. 도화함수 극한값이야, 이거 원래. 그래서 1번, 2번 풀면 되는 건데, 해서 기억은 너무 쉬우니까 안 합니다. 자, 니은 갑시다, 니은. 자, 니은은 어떻게 풀 거냐면, 니은은 그래프로 풀래. 왜? 그래프 너무 쉽잖아, 이거. 맞지?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그래프. 자, 이제 미분 가능성은 두 가지 풀이가 있는 거야. 첫 번째 거.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1. 자, 그리고 얘는, 0, -1.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건데, 맞지? 자, 1까지만 있네. 1까지만. 다 필요 없어. 자, 여기까지만. 했을 때, 자, 여기. 자, 얘를 들어 올렸어. 들어 올리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여기 색칠이네, 색칠. 색칠이니까 들어 올리면 이렇게 된대. 들어 올리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바로 절대값 F가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초점이래. 초점이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니은에서 쓰였던 개념은 이거야. X는 A에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할 거면 그래프 그릴 준비를 해라. 일단. 그래서 그래프 그릴 각이 보이면 그래프를 그리되, 만약에 그래프를 도저히 못 그리겠다? 그러면은 도함수의 극한값으로서 씹어서 풀겠다. 되겠지? 그래서 니은은 그래프를 그려서 풀겠습니다. 자, 디귿 갑시다. XK제곱 FX가 X는 여기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최소의 자연수를 구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런 거 만드는데 부담을 느끼면 안 돼. 그 FX 뭐 곱하래, 그냥? XK제곱 곱하래. 여기다 XK제곱 다 곱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식을 만들어보는 습관을 계속 드릴 것. 많이 만들어볼 것. 그래프 많이 그려볼 것. 해서 곱하라고, 그냥 XK제곱 곱하기 이 FX 곱하라고, 이렇게. 되지? 자, 간다. XK제곱 곱하면 자 1-X가 되는 거고, 자 X가 0보다 작을 때인 겁니다. 자, 그리고 자 XK제곱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 X가 이때 이겁니다. 얘는 필요 없으니까 구하지 않겠습니다. 0에서만 미분 가능성 조사하라고 했으니까. 자, 또 미분 가능성이네. 5번 풀자. 연속 3번, 미분 가능성 2번. 근데 봐봐. 0 누르면 몇이야? 0. 0 누르면 몇이야? 0. 그렇지. 얘들아, 일반적으로 미분 가능성 물어볼 때 연속으로 걸고 넘어지진 않아. 만약에 연속으로 걸고 넘어질 거면 미분 가능성을 풀 필요가 없잖아. 그럼 당연히 연속 있는 함수를 준다, 거의. 그래서, 자, 이제부터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미분하자. 미분해. 근데 미분하면은, 근데 이게 자연수잖아, 이게. 맞지? 자연수잖아. 자연수가, 최소의 자연수가 2네. 나 같으면 1부터 넣을 것 같은데. 이게 1이면 안 되나? 해보자. 자연수 정수 조건은 직대생인 거니까. 좌우절정 직대생. 해서 말하면 1 넣어봐서 해볼 것 같은데. 미분 가능한지. 괜찮나? 자, 그럼 얘는 뭐야? X-X제곱이지? 얘는 X세제곱-X가 되는 거지? 미분하겠습니다. 자, 미분.
얘 미분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맞지? 얘 미분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2%. 자, 도화문제 극합과 영유 몇이야? 영유 몇이야?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K 뭐 넣어봐야 돼? 2 더 4시다. x제곱 곱하기 fx. 자, 여러 개 쓰는 거 부담 느끼지 말고. 자, x. 아, 귀찮으니까 한번 x 더 곱하자, 그냥. x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 됐고, 한 번에 곱하면 x4제곱 마이너스 x제곱. 자, 미분하자. 미분하면. 0.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얘 미분하면 4x3제곱 마이너스 2x. 자, x가 0보다 작을 때 이거고, x가 이때 이건 거니까 0 누면 되자. 0 0 누면 되자. 0 똑같네. 그래서 미분 가능한 개는 최소자연수이다 해가지고 좀 좋은 문제. 그렇지? 정리해보자. 한번 뭐 했냐면, 미분 가능성은 앞으로 뭐로 풀자고? 도함수의 극한값으로 풀자고. 그리고 이거 만드는데 부담을 느끼면 안 돼. 알겠지? 뭐 이거 뭔 놈이야? 허니카 이렇게 익숙해지고 곱한 거야. 알겠지? 잊지 말자고. 그래서 200 치는 거 끝났고요. 아, 예. 다음은 몇 번 풀 거냐면은 220번을 풀어야겠네요. 220번을 풀어야겠네요. 아니, 218번 먼저 풀어야겠다. 218번 먼저 풀겠습니다. 자, 218번. 자, 시간 없어서 그냥 선생님 풀게, 그냥. 자, 보이지? 뭐 해야 돼? 식자성. 식자성 하자. 그 전에 뭐 해야 될 테니까. K. K,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등장한 첫 번째 발표. A랑 B랑 C, 이거 다섯 번째로 뭐라 그래? 뭐라 그래, 이거 다섯 번째? 연립방정식이라고 한다. 아니, 이걸 모르는 게 없잖아요. 아니야, 너 이거 몰라. 몰랐잖아, 연립방정식인 거 이거. 아, 너무 보기가 넓어요. 다섯 글자라는. 좀 이 세상에 다섯 글자짜리 단어가 너무 많아요. 그렇구나. 너를 세 글자로 정의한 건가, 김수빈 아니야? 그렇죠. 봐봐, 범위를 한정시키면 쉬워. 되게 쉬운 거야. 누가, 내가 갑자기 나 다섯 글자 이렇게 물어봤니? 얘를 보고 다섯 글자라고 그랬지? 아, 그러니까 수업 안에 그런 게 많잖아, 다섯 글자. 아니, 그래도 얘를 정의하는 거는 다섯 글자 여기 방금씩. 선생님만 쓰레기지만 치나. 아, 오케이. 자, 나 뭘 먹게 하세요? 선생님 오케이인가? 그런 말이에요. 자, 아무튼 닌케이 잘 보고 있지 말고. 이제 또 두 번째 글가 뭐였어? 얘 등장하면 뭐 해야 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게 치셔가지고 각각의 연립방정식을 풀 수도 있어. 항상 염두에 두고. 자, 근데 이거 바로 책 만들 수 있겠다. 불러라. fx. x 빼기 k는 x 마이너스 a. x 그리고 그렇지, 이렇게 만드는 거 잊지 말자고. 근데 f 프라임 2가 마이너스 4래. 이거 조건 문제가 있나, 맞지? 그 얘를 가리면 되겠네, 그냥. 와, 존나 쉬워. 이거 왜 물어보는 거야? 여기 보면 마이너스 4. 얘가 바로 f 프라임 2야. 얘가 마이너스 4래. 와, 너무 재밌다. 그렇지, 너무 재밌지? 이렇게 썼습니다. 넘어갈게. 자, 218번 끝났고, 자, 다음 거 갑니다. 220번 갑시다. 야, 220번을 세상에, 이거 질문하는 거 이거. 우와! 와, 진짜 어떻게 너희는 감탄만 나온다, 진짜. 자, 주의겠습니다. 자, 가자. 빨리 형광펜 쳐, 형광펜, 에라리. 형광펜. 자, 빨리 형광펜 쳐. 야, 함수값이 0이고 미분계수가 0이란다. 10 어떻게 만들어?
아이고, 아는 게 뭐야? 함수값도 0이고 미분계수 0이다. 원점. 원 원점값이 라고 잡아. 그래프상에서는 이런 걸 의미하는 거야. 딱히 증명하지 않는다. 시간 걸리니까. 알겠지? 증명하는 1분 걸리는데 어차피 까먹을 거니까. 자, 이런 거야. F 여기 A 봐봐. 함수값 몇이야? 0. 0. 미분계수도 몇이야? 0. 아, 수접하네. 그렇지? 무슨 문과죠? 중근. 그렇지. 아, 너는 얘를 근으로 갖는다는 거야. 인수로 갖는다는 거야. 알겠어? 그런데 맞아, 봐봐. 또 FB가 0이래. 그럼 또 누굴 인수로 가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풀기 시작하면 FX는 X-A의 제곱에 X-B가 주는 거야. 되겠어? 되지? 자, 이제 뭐 하래 이제? C를. 어, C를. 그럼 이잖아. F 프라임 C가 0. 어, 미분해서 C 넣어보냐? 그게 0이라고 하잖아. 아, 미분할게. 자, 간다. 야, F 프라임은 E, X-A, X-B, 플러스 X-A의 제곱되는 거고, 여기 C를 주래. 그러면 E, C-A, C-B, 플러스 C-A의 제곱이 0. 뭐가 보여? 아, 이제 묶어. C-A 묶으면, 자, 여기 EC-2B 플러스 C-A 된다. 얘가 0이다. 됐지? 자, 항상 저런 거 놓치지 말고. 서로 어떻다? 다르다. 그럼 너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럼 너 방정식이 0이 되려면 너가 몇이 돼야 된다? 응. 그래서 0이 돼야 된다. 여기서. 아, 그래서 C는 3분의 2b 플러스 a 에서 끝납니다. 되지? 어, 이거 풀어봐. 할 수 있겠어? 해보고 없고. 자, 필요한 거 빨리. 이거 너무 중요해, 이거. 이거 지금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밖에 정리 못할 것 같아. 나중에 다시 다음 시간에 실근과 수적분이랑 뚫적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근데 봐봐. 자,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어? 어려운 거 없어? 봐봐. 봐봐. 첫 번째 발표. 자, 정리. 자, 얘들아.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래프를 그리려면 뭐가 필요해? 도함수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너희가 미분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봐봐.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는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리는 도함수 그리기가 있고, 잘 들어, 인수분해 그리기가 있어. 자, 되겠지? 도함수는 너희 맨날 하는 거 있잖아. 뭐 도함수 해가지고, 맞지? 도함수 그려서, 맞지? 도함수 이렇게 그리는 거 이렇게 프라임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지라 하는 거 있잖아. 맞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거. 이게 도함수 그리기야. 근데 이것만 할 줄 알면 안 돼. 뭐도 할 줄 알아야 돼? 인수분해 그리기. 야, 봐봐. 야, 너희 중에 이거 봐봐. X-2에 X-1에 X 몇 참수야? 3참수. 3참수. 누가 이거 도함수에서 그리니? 아닐걸? 얘는 어떻게 그리니? 이렇게 그리잖아. 여기 몇이야? 여기는? 여기는? 그래, 너희도 모르게 인수분해 그리기를 하고 있어. 알겠어? 그리고 언제 이거 써요? 언제 이거 써요?는 당연히 직관이야. 그때 달라. 알겠지? 잘 봐봐. 아까 분명 알려줬다. 지운다, 이거. 지운다. 함수 이렇게 있어. 무슨 그리기 해야 돼? 형이 인수분해 그리기 해야지. 이거 누가 미분하고 있어. 간다. 출발. A가 있대. 뭐가 있대? B가 있대. 여기 무슨 그리냐? 그럼 뭐 해야 돼? 접해야지, 그렇지? 그럼 그린다? 이렇게. 아, 이거 뭐 그려봤잖아. 맞지? 근데 어딜 찾으래? 어딜 찾으래? C.
시는 미분계수가 몇이래? 0. 그럼 여기네? 뭐야? 2대1. 뭐야? 3차수의 성질 몇 대면? 2대1. 그래, 2대1 내분점. 2대1 내분점이라고. 끝났네? 설마 내분 공식을 모르는 건 아니지? 에이, 재미없어. 너무 재미없어. 내분 공식 모르진 않지? 아니,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해볼게. 자, A와 B를 맞지? A와 B를 2대1 내분점, 알겠지?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봐봐, 그림으로 외워, 그림으로. 봐봐. 예쁘게 접어, 예쁘게, 알겠지? 더해, 더해. 알겠어? 더하면 되지 않냐? 3. 3이라고 쓰고, 봐봐. 크로스 곱하면 끝이 않냐? 2 더하기 6. 어, 그래. 2 더하기. 가 바로 C다. 아니, 그림으로 외우는 거야, 그림으로, 알겠지? 다시 한번 연습할게. 세상에 지금 내분 공식을 지금 아! 자, A, B, 자, C, D를 간다. 3대 2로 내분하래. 자, 이번에 Y자부터 생겼다. 맞지? 큰일 났어, 맞지? 나도 이거 못 외워. 그 공식을 어떻게 외우냐? 그거 기억나냐? 니들?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Y1 그거 기억나? 기억 안 날걸? 아, 너 그거 안 외워. 그림으로 외우는 거지. 자, 간다. 더 가면 몇이야? 어, 뭐야? 써줄게. 써줄게. 괜찮지? 그리고 그냥 크로스 하라고. 당연히 이거 X좌표끼리 크로스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가자, 출발. 이 A는 누구랑? B랑. 그렇지. 이 C는 누구랑? 응. 그래, 이렇게 한 거야. 되겠지? 크로스 하라고. 어, 하나. 그래서 2A 플러스 몇이야? 30. 이렇게 한 거야. 공식 외우는 게 아니야, 알겠지? 아, 얘는 다 Y좌표끼리 하자, Y좌표끼리. 자, B는 누구랑? 1. 어, D는? 3.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2B 플러스 3. 자, 그래서 선생님도 이거 공식에 넣는 게 아니고, 봐봐. 2대 1이니까 두 개 더하면 몇이야? 3분의. 3분의. 두 개 뭐 하라고? 플러스. 플러스. 그럼 몇이야? 2B 플러스. 어, 이렇게. 돼? 되지? 어, 그래서. 봐봐. 그래서 많이 알수록 좋아. 너희가 이거 봤으면 당연히 원래 그래프 그리는 게 맞아. 인수분해 그리기. 그 인수분해 그리잖아? 그 여기 보잖아? 야, 진짜 대갈통만 달려있으면 무조건 그 이해를 쓰게 돼 있어. 근데 문제는 너희가 대갈통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 아니야. 선생님이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잘못해. 어. 다음 가겠습니다. 몇 분 남았어? 3분 남았다. 3분 남았어. 거짓말을 잘하시잖아요. 어? 무슨 소리야? 수업 때부터 거짓말 하고 있었는데.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봐봐. 자, 맞아. 232번 가겠다. 232번? 232번은, 이렇게 마지막, 자, 이게 232번인데, 자, 그러면 3점짜리 풀게요, 선생님이. 자, 아주 그냥 누구나 풀 수 있는 그 3점짜리를 선생님이 풀어드릴게요. 그래도 꼭 주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우리는 누구나가 아니잖아. 어, 자, 3점짜리 같이 풀어보자, 3점짜리를. 자. 자, 일단. 하자. 무슨 골이야? 무슨 골? 근데 이게 뭔데? 에프프라임이야. 에프프라임 형 아니야? 응. 그치? 다음 가자. 이게 무슨 골이야 또? 롱골. 롱골이네? 그럼 로피탈 정리 써 그냥 분모 미분하면 되냐? 1 분자 미분하면 돼. 에프프라임 그렇지. 자, 쓸게. 얘 다시 할게. 얘 로피탈 정리 미분하도록 똑같다니까? 1에 에프프라임 x-1이야 x1로 가고 너? 니 몇인데? 어 에프프라임 1 마이너스? 몇이야? 1? 어, 1 됐지? 응. 끝났네? 끝났지? 이제 뭐 하래 이제? 2차 함수가 이제 식 만들어 보여 예쁘게. 아 근데 식 한 개 더 필요하겠네? 아,
얘들아 이거 음골이니까 분자에 대입해도 되지? 네. 분자 몇 대야 돼? 0 0대야 되는 거니까 F1은 몇이야? 1. 어, 1. 됐다. F0은 0. 이거, 이거 식 몇 개? 3. 3개. 2차 함수 결정 조건 몇 개? 3개. 3개 끝났네. 되지? 자, 해서 그냥 하면 될 것 같아. 고생했고. 아니 세상에 큰일 났다. 앞으로 한 두 수업치는 준비해놓은 것 같은데 밀리고 밀려가지고 어 간신히 여기까지 간신히 어 잘 가동하시고 지은아 너는 따로 승희랑 또 보충 좀 잡아야 될 것 같아. 수요일날 좀 일찍 들어와. 수요일날 일찍 못 오니? 수요일날요? 어 앞에 그럼 끝나보네. 끝나보네. 빨리 가. 너 빨리 나 손톱 받아야 돼. 이거 어디다 손톱 받아야 돼. 손 치워야 돼. 아니 근데 어 수요일은 안 돼요? 네? 수요일? 네. 어 내가 보냈어. 어. 왜냐면 어 아 보냈어. 복습해. 네. 아 보냈어. 저 토요일날 늦을 것 같은데요? 응. 오늘 어. 저번에 어. 9시 반까지 가야 되는데 천천히거든요. 어. 지하철 타고 갔다 오면 오케이 인정 인정. 알겠어. 응 알겠어. 수요일날 일찍 와. 어 잘가 고생했어.